설 연휴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재영입니다. 오늘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김천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5라운드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이정철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IBK 기업은행 오늘 홈팀인데요. 김호철 감독 부임 이후에 3승 7패 괜찮은 성적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한다면 첫 3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KGC 인삼공사를 3-2로 이겼잖아요. 네. 그것도 산타나 없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뭐 3연승 이게 또 어떤 목표로 삼으면은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더 활발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에맞서는 도로공사는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데 3위 GS칼텍스에게 2점 차 지금 추격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5라운드 첫 경기 GS 경기전에서 경기력이 나빴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로공사는 반드시 또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맞대결 역시 주요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김희진 선수와 박정하 선수의 토종 에이스 대결, 그리고 해설위원석에는 이정철 위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올스타 때 만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칭찬도 많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으셨죠? 네. 칭찬할 수 있는 그 플레이가 네. 두 선수한테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양 팀이 칭찬 많이 받는 플레이 나와서 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1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성체육관입니다. 말릴 수밖에 없는 등장입니다. 말려, 말려야 해. 제대로 말렸네. 소시지 스낵맵. 하루 종일 해피한 스낵 카린. 맥도날드 해피 스낵. 야구광, 축구 매니아, 골프 러버. 당신이 누구든 착 맞춘 자동차 보험.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은 삼성화재.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사람들은 버거를 빠르게 조리하니까 패스트푸드라고 부르죠. 하지만 아세요? 그 안엔 정성의 시간이 담겨 있다는 것을. 소가 청정 자연을 가득 품고 자라는 시간. 아무것도 넣지 않은 100% 순쇠고기로 완성한 더블 빅맥, 빅맥 BLT를 만나보세요. 버거는 천천히 만들어야 합니다. 도드람 2021-22 V리그 5라운드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맞대결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2위를 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승점 54점으로 1위에게는 20점이 뒤져있는데 뭐 사실상 3위에서 올라오는 팀을 견제해야 하는 도로공사가 되겠고 IBK 기업은행은 지금 2연승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위로 랭크를 있지만은 GS칼텍스가 지금 바짝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아직도 10여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경기력 승점을 유지를 하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스타전 개건 해설로 사실 오늘 양팀에서 뛰고 있는 김희진 선수와 박정하 선수가 뛰었었는데 올스타전 이후에 김희진, 박정하 선수를 향한 첫 번째 해설의 이정철 위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바라는 것이 있죠. 네. 칭찬을 많이 해달라. 그래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칭찬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좀 나와야 되겠어요. 네, 이정철 해설위원이 IBK 감독 시절에 곰돌이와는 8시즌 함께 했었고 올레이즈 박과는 6시즌 함께 했는데 뭐 챔프전 우승 3회 양 팀의 선수가 그 당시에 뭐 최고의 활약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스타전 개건 해설을 했던 희진 위원, 정하 위원은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독님, 저 칭찬을 별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칭찬 한두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을 더 많이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박정호 선수는 좀 이정철 위원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감독님 항상 저 해설해 주실 때 저한테 뭐 칭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주세요. 팀에 예전에 IBK 있을 때보다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때는. 근데 이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22년 이제 올스타전 4라운드 때부터는 네. 칭찬을 정말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공약을 지켜주실 건가요, 오늘?
약속은 지켜야죠. 네. 그러나 뭐 칭찬은 아무 때나 할 수 없잖아요. 예. 칭찬거리가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예. 두 선수가 지금 김희진 선수가 득점 10위에 공격 8위고요. 박정호 선수가 득점 8위에 공격 9위인데 공격 성공률도 두 선수 비교해보면 0.3% 차이. 세트당 득점도 0.1점 차이. 아, 두 선수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비슷하죠. 네. 오늘 맞대결이 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 두 팀 간에 그런데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맞붙으느냐 라인업이 예를 들어서 김민 선수가 라이트고 박정호 선수가 레프트니까 같이 마주쳐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 라인업은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2연승을 달리고 있는 IBK인데 이전 경기였죠.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보시는 대로 여자부 역대 최다 한 경기 블로킹 타이 기록인데 총 22개 선발로 나왔던 모든 선수가 세터 포함해서 다 블로킹 득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블로킹을 22개 잡았다는 거 그것도 6명의 선수가 고루 잡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비할 때 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난 경기 IBK 기업은행이 한 경기 최다 팀 22개의 블로킹을 기록했다면 오늘 맞서는 이 도로공사는 원래 이번 시즌에 블로킹이 가장 좋은 1위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블로킹 하면은 더군다나 이제 정대영 배은하 선수가 블로킹의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유효 블로킹도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 싸움에서 또 오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양 팀 감독은 중요한 경기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요? 김세현 아나운서가 직접 만나봅니다. IBK 기업은행 김호차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시즌 첫 번째 연승이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달라진 선수들의 모습 속에서 감독님은 좀 어떤 점을 발견하셨나요? 선수들이 일단 뭐 표정들이 많이 밝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서로서로 얘기하면서 그 순간순간 그 이제 위기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 게 많이 바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특히 득점을 보더라도 선수들이 득점을 굉장히 고르게 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좀 어떤 점이 잘 돌아갔다고 보십니까? 뭐 그래 되려면 아무래도 리시버가 좀 좋아져야 되겠죠. 저희들 리시버 연습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지면서 하경이 볼 분배가 조금 이렇게 많이 달라졌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리고 살아나고 있던 산타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결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다 뛸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날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병원에 진찰을 했는데 괜찮다고 이제 그 판결이 났어요. 오늘은 아마 출전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5라운드 출발에는 약간의 아쉬움도 있었는데 어떤 점을 다시 맞춰보셨습니까? 예, 뭐 전 게임에서 선수님 뭐 컨디션도 문제였지만 일단 뭐 경기력이 썩 좋지를 않아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추고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바로 또 그 분위기를 다잡아야 할 텐데요. 일단 주포인 캐시 선수의 컨디션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뭐 모든 선수들이 지금은 뭐 5라운드고 또 가장 힘든 시기고 그리고 또 이제 순위 경쟁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결정 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 뭐 전체적으로 아마 컨디션들은 좀 떨어진 상태고요. 그나마 캐시는 제가 볼 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업은행을 만났습니다. 오늘 가장 어떤 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저희가 서브를 얼마나 잘 넣느냐, 상대의 리시브를 얼마만큼 흔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를 저희가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팀 감독의 약간의 긴장된 표정과 함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웰뱅 톰 랭킹 탑10입니다. 도로공사의 캐시가 3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만 IBK 표승주가 지금 11위에 마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 10위권 내에 있다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은행은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김호철 감독은 부임 이후에 팀이 3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2연승 오늘 경기 통해서 3연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감독의 도로공사는 이제 3위와의 승점 차를 더 벌리기 위한 현재는 2점 차 오늘 경기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실점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네. 그렇다고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반에 경기에 선수들이 뛰는 어떤 그 자세들이 네. 완전 정상화가 됐어요. 그렇죠. 도로공사는 1위를 추격하는 반면에 네. 2위에 또 추격을 따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의 맞대결 빅매치인 만큼 SBS 스포츠가 와이어캠을 준비해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와이어캠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건데 마치 1등석, S석에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아마 시청자분들 드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영상들이 나오겠죠. 네. 자, IBK 기업은행입니다. 세터 김학영, 레프트 산타나, 센터 김수지, 라이트의 김희진, 레프트 표승주, 센터 최정민, 그리고 신영경 리베로 선발입니다. 자, 산타나 선발 출장이고요. 김희진 선수가 4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마선은 도로공사입니다. 자, 1번 자리부터 세터 이고은, 센터 배윤아, 레프트의 켈시, 라이트 문정원, 센터 정대영, 레프트 박정아, 그리고 임명욱 리베로입니다. 자, 박정원 선수가 6번 자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김희진 선수하고는 한 번 만나게 되겠어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권대진 주심과 강주희 부심, 그리고 김태종 경기위원과 성혜연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화성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김천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의 맞대결 이제 1세트 펼쳐지겠습니다. 산타나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가 오늘 경기도 선발이군요. 몸풀 때 공격하는 걸 좀 보니까 네. 예전보다는 몸이 다소 아주 약간은 네. 좀 가벼워 보였어요. 그렇군요. 자, 1세트 시작합니다. 도로공사의 이고은 세터의 서브로 시작. 신현경이 어렵게 받고 첫 공격이 김희진 빈자리 밀어넣기 속지 않습니다. 임명옥이 올린 볼 캐시가 연타 표승주가 받습니다. 김학영 세터 백토스 산타나 빈자리 다시 넘어갑니다. 김수지가 올려줍니다. 김희진의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임명옥 리베로 백토스로 캐시 그리고 배유나가 하하 받지 못했고 승부등볼 빈자리로 첫 공격부터 랠리 길어집니다. 연타성 길어지는 첫 랠리 김희진의 빈자리 수비가 됐군요. 김수지 성공 어렵게 어렵게 한 점 김수지의 득점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탐색적이 좀 길었어요. 네. 탐색전의 랠리 강한 공격보다는 아주 연타성의 그런 공격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기업은행이 점수를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제 간 보는 느낌인데 주식을 먹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딱 맞아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좀 나름대로의 또 긴장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산타나에서 지난 경기는 결장. 이고은이 올렸고 캐시의 스파이크 블록아웃 1대1 동점입니다. 자, 요새 이제 그 최근에 그 도롱사의 캐시를 살려주는데 이고은 선수가 후반에 이제 중반에 많이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고은 선수가 오늘은 선발 출장이 된 거죠. 그렇죠. 최근 두 경기만 보더라도 이윤정 세터가 계속 선발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목적다 서브 표승주를 향합니다. 표승주가 받고 스파이크 길게 박정아 맞고 나갑니다. 자, 목적타 표승주가 받고 완전한 공격 타이밍은 아니지만 볼을 달래면서 길게 잘 때렸어요. 네, 박정아가 받지 않았으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좀 보시죠. 길게 때렸죠. 예. 블록과 맞지 않고 그러다 박정아 손 맞고 나갔습니다. 2대1로 앞서는 IBK 김수지의 서브 블록킹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동 공격은 1위 서브 9위에 김수지 짧게 들어간 서브 어렵게 받고 캐시의 강타 성공. 지금 힘 빼고 때렸는데 아주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본인 스스로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블록킹 후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캐시의 강타를 S석에서 보는 듯한 느낌의 화면입니다. 캐시의 서브가 살짝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서브 멈출 캐시. 역시 지금 이제 목적타 서브를 지금 많이 때리고 있죠. 네. 3대2로 앞서는 IBK 기업은행. 서브 준비하는 김희진. 뭔가 분석관에게 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 김희진이 서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서브 위치 어디로? 김희진 서브. 박정아를 향했습니다. 박정아가 받고 빈자리 건져 올립니다. 표승주의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임명욱 리베로. 문정원 길게 밀려 나갔군요. 자, 꼬리가 짧으면서 문정원 선수가
공격하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네. 그러면서 정상적인 스윙이 볼에 전달이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문정원의 공격 범실. 서브 박정아. 박정아의 서브 1점. 박정아. 화성체육관을 뜨겁게 만듭니다. 자, 코스가 좋았죠. 네. 아, 결국에는 김민희 선수가 박정아 선수를 노렸는데 모서리에 아주 잘 들어갔어요. 김희진의 서브 득점으로 박정아가 추춤합니다. 작전 시간 요청 도로공사입니다. 누나, 기회가 되면 자 와서 점프 토스 할 필요 없잖아. 이쪽 사이드가 얕은데 그냥 정아한테 맞춰주면 되는데. 야, 어떻게 손에도 못 맞추면 어떻게 너? 어? 자, 다시 하자. 하나. 어? 자, 이제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아까 사전 인터뷰 때 김종민 감독이 켄시는 컨디션이 괜찮지만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뭔가 이제 몸이 무겁고 피로가 누적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네. 김희진의 서브를 받을 준비하는 박정아, 임명호 그리고 문정원까지 서브 김희진. 문정호 쪽으로 김희진의 연속 서브 득점. 자, 양 팀의 어떤 그 첫 번째 서브로 지금 상대팀 서브 리시브를 흔들면서 지금 출발이 좋은 팀은 IBK예요. 그렇죠. 서브 코스가 한 번은 박정아 쪽, 한 번은 문정원 쪽으로 갔던 김희진의 서브입니다. 자, 차분하게 보면서 본인의 시야로 코스를 정하죠. 이번에 어디로? 이번에 어디? 임명옥 쪽? 이번에 나가는군요. 지금 임명옥 선수도 피할까 하다가 정말 한숨을 푹 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 때린 팀에서는 맞은 것 같아 보이고 네. 또 서브 리시브하는 도로공사에서는 뭐 전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살짝 임명옥 선수는 안 맞았다라고 동작을 했는데 김우철 자, 감독은 이게 지금 브로킹이 아니고 이 부분은요 네. 잘 안 보여요. 예. IBK 기업은행팀에서 수비자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선수들을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맞은 거 아니야? 이명 선수는 안 맞았어. 이렇게 대화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디오 판독 보시죠. 다른 각도. 와이어 캠으로 더 정밀하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볼까요? 아. 자, 팔꿈치 우회로 통과가 됐거든요. 네. 뒤쪽 각도. 선수들도 전광판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임명호 맞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자, 임명호 선수가 저 부분을 볼 터치를 하려고 했으면은 손을 빨리 뻗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웃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더 이상 동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로 만약에 약간 맞았다도 임명호 선수 외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문정호 서브 준비. 3대6 끌려간 도로공사. 표승주를 향했고 백토스로 김희진 대각선 문정은 받고 이번엔 박정아 순서인데요. 박정아의 하지만 올라갑니다. 최정민이 넘깁니다. 이고은 이번에 어디? 이단 패스 페인트. 이고은이 속지 않습니다. 김학용 연타 잘 받아 올립니다. 박정아 붙은 볼. 김희진이 여기서 넘기지 못합니다. 박정아의 득점.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볼이 붙었기 때문에 박정아 선수가 도로킹을 이용을 하면서 연타를 페인트를 넣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브로킹에 살짝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짧게 떨어졌죠. 그렇죠. 살짝 맞고 짧게 떨어진 볼 못 올렸어요. 네. 문정호 서브 산타나가 받고 붙은 볼 정대영이 잘 올렸습니다. 재빠르게 갑니다. 표승주. 요즘에 표승주가 IBK 공격이 대세죠. 자, 이제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레프트로 주는 그 김학용 선수의 토스가 예전보다는 공 하나는 낮고 네. 빠르게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 브로킹이 견제하고 하면은 따라가기가 여의치 않아요. 네. 여섯 경기 연속 두 자리 득점의 표승주. 지난 경기 27득점. 박정아 빈자리 그러나 받아 올립니다. 다시 박정아. 김희진이 받고 산타나의 스파이크 블록아웃.
자,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이나 어떤 그 합이 IBK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1세트 현재 8-4 IBK 기업은행이 도로공사에게 넉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으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 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없는 탑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1세트 8-4로 IBK 기업은행이 도로공사에게 넉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뭐 기업은행이 좀 잡아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연결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은행이 지금 출발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IBK의 서브. 표승주가 준 뒤. 낮게 들어간 서브. 문정은 이렇게 받고. 3단 처리합니다.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김학영이 어디로? 산타나에게 안고 떨리면서 산타나의 득점. 자, 그렇습니다. 산타나도 지금 뭐 타점이 높진 않지만 네. 움직임이 전보다는 조금 유연해졌죠. 그렇죠. 빨라요, 발이. 예. 지난 경기는 이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산타나인데 사실 4라운드 맞대결 때는 7득점을 했던 산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표승주의 서브. 문정원이 받고 박정아의 스파이크가 다시 넘어옵니다. 연속 박정아 틀어치면서 대각선 안쪽 꽂힙니다. 자, 지금 보면요 도로공사의 레프트 왼쪽의 공격은 기업은행의 센터 블록킹이 완전히 다 따라와요. 네. 그런데 또 이전에 보면은 기업은행의 왼쪽의 공격은 센터들이 완전히 못 따라간다는 얘기죠. 예. 네트를 사이에 두고 양 팀의 선수들의 신경전. 김학영이 속공으로. 김학영 받고 신현경이 올립니다. 뒤에서 김희진 직선타 나갔군요. 자, 이제 전위 공격이 아니고 후위 공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는 블록킹을 완전히 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코트를 안에다가 두고 스윙을 가져가는 것들이 좀 안전할 수 있어요. 네. 서브 정대영 블록킹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학영이 속공을 활용합니다. 최정민과 김학영. 자, 정대영 선수가 목적타 서브를 신현경 선수한테 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신현경 선수가 서브 리시브를 정확히 받아주면서 최정민의 속공이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 이제 서브 리시브가 정확히 됐을 적에 본인들이 준비했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네. 최정민의 서브 이동하면서 배윤아. 자, 저런 거예요. 지금은 서브 리시브가 전보다는 지금 아주 깔끔하게 잘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배윤아 선수가 백의 속공을 만들었어요. 네. 배윤아의 이동 공격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7-10 석점을 이제 추격을 해야 하는 도로공사. 서브 박정아입니다. 득점 8위 국내 선수는 득점 2위입니다. 서브 길게 나갑니다. 자, 본인이 집중을 해서 산타나와 표성주 둘 사이를 노렸거든요. 네. 좀 밀려나갔어요. 그렇죠. 박정아의 서브 범실. 점점 성장하고 있는 김학용 센터의 서브. 목적타 배윤아가 받고 캐시 틀어칩니다만 표승주 수비 어렵게 올렸고 산타나가 3단 처리합니다. 7-11에서 도로공사 이동구요. 배윤아 성공. 자, 한번 찍고 이동했거든요. 그렇죠. 산타나 선수가 좀 안쪽으로 땡겨 있었거든요. 네. 그 앞에서 찍고 가면서 산다는 선수가 못 따라갔죠. 네. 완전히 노마크 같은 좋은 플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찍은 것이 상대 산타나를 속였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배윤호 선수의 발로 상대의 블록킹을 따돌린 거니까 배윤호 선수의 아주 고급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선발로 나온 이고은 세터의 서브입니다. 신현경이 받고 산타나가 강타. 그러나 직선 공격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자, 기업은행 산타나 지금 마운드 나갔어요. 네, 김호철 감독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작전 시간. 일단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리시버부터 해야 돼. 리시버부터 하고 그다음에 오를 저쪽에 저 때릴 때는 오를 때 때는 완전히 불안한 걸 보고 빼서 때리려 하지 말고
브라킹이 마지막 손을 보고 때리란 말이야. 손을 보고. 그래야 그 틀리면은 스트레스가 들어간다니까. 근데 완전히 빼가지고 때릴 생각 하지 마. 에이? 네. 자, 22점부터 하고. 에이? 네. 자, 자, 자.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이 아까도 김인 선수가 후위 공격인데 브로킹을 완전히 보고 브로킹에 완전히 빼고 때리려면 저런 범실. 그런데 지금은 또 산타나가 전위에서 라이트란 말이에요. 네. 완전히 빼뜨리려고 스트레이트 코스를 완전히 빼뜨리려면 코트가 공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해야 되고 클로스 각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선으로 빼서 때리다가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블로킹을 완전히 이용하라는 그런 지시예요. 네. 도로공사 이예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짧게 들어간 서브 산타나 향했고 김인희 대각선 자기 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수인 선수가 속공 트릭을 떠주면서 배우나 선수가 김수인 선수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견제했기 때문에 쏴주면서 블로킹 하나 놓고 때렸죠. 그렇죠. 김희진 선수의 득점 추가. 산타나의 서브 어렵게 받는 임명호. 전세 스파이크. 전세 다시 받고. 자 이번엔 캐시 쪽으로 갑니다. 블로크 맞고. 그런데 캐시가 길게 산타나 받습니다. 김학용 센터 백토스. 김희진 유효 블로킹. 이건 어디 백토스. 캐시 신현경 리베로 랠리 길어집니다. 효승주 성공. 요즘 팬들은 표승주를 표자레바라고 부릅니다. 표자레바 표승주. 김학영 선수가 이 부분이 좀 달라진 거예요. 네. 지금도 어택라인 거의 근처까지 떨어진 볼인데 그냥 올려놓지 않고 좀 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상대 블로킹이 완전히 못 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빨리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빨리. 작전 시간 김종민 감독. 자, 플레이가 앞으로 가는 게 빠르잖아. 지금 쫓아가기는 쫓아가는데 전부 다 열린다고. 조금 올라가더라도 거기는 막 타점이 높진 않잖아. 방어 시킨다는 생각으로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비해줘. 네. 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린다는 얘기는 블록킹은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발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기 화면상으로는 따라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손모양이 완전한 블로킹 손모양이 되기 전에 때리면은 블로킹 손이 열린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쁜 손 예쁜 손 이런 얘기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블로킹 손모양이 블로킹이 누가 예쁘다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산타나의 서브 임명옥이 받고 약간 길었습니다만 캐시가 처리합니다. 자 지금은 출발굴 미리 하면서 타점은 똑같이 잡았는데 때리는 타이밍이 한 반박자 한 타이밍 빨리 때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로킹이 있으나 마나였어요. 네. 정말. 산타나가 잠시 빠졌고 최수빈 들어왔습니다. 10대 13 석점차 끌려간 도로공사 베이나 서브 신현경이 받습니다. 조승규의 스파이크 베이나 수비 KC 성공! 2점차 추격!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배우나의 호수비예요. 지금 표승주가 완전 대각을 때렸는데 배우나 선수가 그 자리를 잘 지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코스로 지금 KC가 때렸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득점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차이예요. 그렇죠. 배우나가 멋진 수비 이후에 다시 서브까지 표승주를 어렵게 만들었고 공 3단 처리합니다. 이예림이 받습니다. 전세현 어택 커버 되지 않습니다. 블로킹 득점. 자 어택 커버 과정에서 이고은과 이예림 선수 이곤수 선수가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꼬인 거예요. 예. 저런 부분은 순간적으로 콜사인을 한다든지 유리한 사람이 먼저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서브 김수지 서브 길게 이예림이 잘 받고 백토스로 켈시 받아 올리는 김학용 세터 김수지가 올린 볼 김인진 뚫었습니다. 자 상대 공격에 대한 수비를 먼저 김학용 선수가 볼을 잘 살려놨죠. 네. 그러면서 라이트의 김희진 선수의 반격 빨리 때리면서 정대웅 선수 블록킹 손 맞고 굴절이 됐어요. 그렇죠. 15대 11 IBK 김수지 서브 캐시가 하지만 어렵게 받고 이번엔 전세현 쪽 갑니다. 연타성 빠르게 쏴줬고 표승주 성공.
굉장히 빠르게 쏴주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킹이 와도 공격수가 빨리 타이밍을 맞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16대 11 5점을 앞서고 있는 IBK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 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 엔진. 1세트 IBK 기업은행이 계속 리드를 잡고 있는데 디그 공격 성공률이 IBK가 46%, 도로공사가 27%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름대로의 반격할 수 있는 수비 기능에서 지금 기업은행이 앞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윤정 세터는 최근 경기 계속 선발이었습니다만 오늘은 201 세터가 교체 없이 계속 코트를 지킵니다. 김수지의 서브 연속 이어집니다. 201이 백토스로 캐시. 김수지가 받고 김학영이 어디로? 김희진 대각선. 이고은 수비 좋았습니다. 이고은이 3단 높게 처리합니다. 최수빈, 김학영, 김희진 다시 받습니다. 캐시의 스파이크. 김학영 맞고 나갑니다. 캐시의 득점. 지금은 뭐 임병욱 선수가 뒤로 물러나면서 고바인드로 쭉 뽑아준 게 사실 짧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캐시 선수가 잘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김학영 손 맞고 나가면서 캐시는 5득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예림이 빠졌고 전희에 박정아가 들어왔습니다. 캐시의 서브 넉점차 어렵게 받고 최정민이 받아올립니다. 전세안이 빈자리. 신원경 리베로 3단 짧게 처리합니다. 임명욱 리베로가 받고 어렵게 올립니다. 박정아가 들어오면서 백토스로 김희진. 하지만 임명욱 받지 못합니다. 자, 김희진 선수가 지금 본인의 높이를 잘 만들면서 필요없는 힘을 빼고 아주 부드러운 스윙을 만들고 있어요. 네. 신현경 리베로의 수비가 빛났고요. 자, 좋은 수비는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도로공사는 이고은 세터가 빠졌고 이윤정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서브 김희진 날카로운 서브 어렵게 올립니다. 박정아의 스파이크 길게 맞고 나갔다는 판정. 블록아웃입니다. 자, 지금 볼은요 완전히 짊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블록킹 뜬 게 독이 됐어요. 네. 저 볼은 사실은 블록킹 안 뜨면은 예. 찬스볼 처리가 가능했거든요. 예. 서브 전세안. 최수빈 어렵게 받고 신현경이 언더토스. 표승주의 스파이크. 표승주. 자, 지금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블록킹 유효 블록킹 숫자를 보면요. 네. 도로공사가 4개이고 기업은행이 7개거든요. 이 수치가 지금 첫 세트 이제 중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딱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유효 블록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표승주의 서브. 서브가 길게 나가는군요. 캐시가 피했습니다. 박민지 들어옵니다. IBK 표승주를 잠시 빼고 박민지가 투입됩니다. 최근 경기 뭐 최유교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표승주 선수인데요. 서브 정대영 넉점을 끌려가는 도로공사입니다. 산타나가 받고 박정아 스파이크. 산타나 이것을 받아올리는 정대영. 박정아의 스파이크. 산타나가 받아올립니다. 다시 한번 산타나 어택커버. 신현경 이번에 반대쪽에 김희진 길게 살짝 바깥으로 나가는군요. 자, 좀 아깝죠. 기업은행에서는 네. 비디오 판정을 먼저 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기회가 없어요. 네. 자, SBS 스포츠의 팬들만 일단 보시죠. 야, 봐봐. 정아가 때릴 때
어? 레브트에서 수비수 서브리 시바드가 볼이 잘 온 볼은 크로스 각이 깊은 각이 나오니까 우리 4번 수비수가 여기까지 뛰어나오고 어?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맞아서고 그 다음에 수비가 돼가지고 렌트에서 떨어진 2단 볼은 우리 4번 수비가 이 크로스는 없으니까 여기 있고 우리 리베로가 여기까지 나와야 돼. 여기까지 긴 거 긴 대각선을 여기서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쏜 거야. 상대 레프트 공격수가 공격을 할 때 네. 반대 수비하는 팀에서 4번과 5번 선수의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보면, 그런 부분이 예. 아 지금 볼인가요? 네. 비디오 판독 있었으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아,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대영 서브 짧게 들어간 서브 다이렉트 득점 두 점차 추격합니다. 자 기어보닝에서는 지금 흐름이 좋았는데 네. 아 이런 부분을 또 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1세트 가장 추격을 많이 하고 있는 현재 두 점차입니다. 목적타 서브 산타나를 향했고 산타나 스파이크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자, 뭐 기어보닝에서 왼쪽에서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약간 김학영 선수가 쏴주는 그런 어떤 그 호흡이 사실은 빨라도 호흡이 안 맞으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레프트 공격수들이 지금 편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른 토스를 보내주고 있는 김학영 세터. 전세안이 받고 박정아의 스파이크 길게 성공. 다시 두 점 차. 자 공격수가 박정아 선수가 이제 지금 공격을 한 이후에 몸을 뒤로 뉘었잖아요. 네. 저런 부분이 너무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세트하고 호흡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뒤로 벌어진다든지 볼 때리고의 어떤 그 다음 동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박정아의 서브. 최수. 공이 맞고 이동하면서 살짝 호흡 맞지 않습니다. 캐시 받아올리는 산타나. 김학영이 산타나에게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KC의 공격을 지금 기어브랭에서 유효 브로킹을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네. 두 점차로 추격을 허용하다가 다시 석점차로 걸렸습니다. 서브 길게 보냅니다. 약간 길었고 KC가 타점 살립니다. 자 지금은 뭐 보통 볼 KC가 타점을 많이 잡았죠. 네. 1세트 막바지로 갈수록 이제 두 점 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결국에는 뭐 그 점수에서 한 점 차고 나가느냐, 한 점 따라 붙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1세트의 어떤 관건이죠. 그렇죠. 이윤정 세터의 서브. 신현경이 받고 김희진 스파이크 다시 만듭니다. 다시 김희진 받아올리는 임명우 리베로. 한 점차 추격 기회 한 점차 추격 19대 20. 자 산타나 김수지를 놓고 그 사이로 켈시가 지금은 타점을 잡으면서 대각 공격 성공을 만들었어요. 예. 신현경 선수도 볼꼬리가 거기 떨어질 거라는 예측 못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1세트 가장 좁혀진 점수 한 점차 19대 20. 연속 서브 준비 이윤정 세터입니다. 이윤정 서브 신현경이 받고 어디로 산타나에게 성공. 자 그렇습니다. 신현경 선수가 산타나한테 때리는 서브를 커버를 잘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산타나가 공격에 가담을 했죠. 그렇죠. 사실은 캐시 선수가 산타나한테 볼이 갈 줄 모르고 딴 거를 견제하다가 블록킹 어떤 맨투맨에서 늦었어요. 네. 동점을 허용하지 않고 다시 두 점을 달아남는 IBK. 박민지가 빠졌고 표승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산타나의 서브 임명옥이 정확히 봤습니다. 그리고 전세안 블로킹 중요한 블로킹. 자, 뭐 전세안 선수가 때릴 거라는 것을 예측을 확실하게 하면서 직선은 김희진이 딱 자리를 지켰고 네. 김수지 선수가 잘 따라갔죠. 그렇죠. 전세안을 김희진 선수의 블로킹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22대 19 석점을 달아나는 IBK 산타나의 서브가
자, 토스가 좀 맞지 않았고요. 주먹 넘깁니다. 캐시의 스파이크 블록아웃. 자, 저런 부분 신정해야 돼요. 네. 조금 좋은 것도 너무 이제 넘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오버옥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 산타나도 빙그레 웃어봅니다. 약간 멋쩍은 표정도 지어봤고요. 뭐 그렇게 좀 볼이 연하게 갔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바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편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다시 9점차 도로공사 추격합니다. 표승주가 왔습니다. 김학용 센터가 속공으로 손 맞고 나가면서 23-20. 자, 볼이 좀 낮았는데, 네. 김수희 선수가 처리 잘했어요. 그렇죠. 김학영 세터가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볼이 좀 낮아서 팔꿈치가 죽었거든요. 네. 처리 잘했어요. 조금 높게 올려달라 이런 사인인데. 그렇죠. 지금도 그런 얘기의 소통이고, 네. 김학영 선수는 공학까지 푸시죠. 그렇죠. 어렵게 받고, 전세안. 김학영이 몸을 날립니다. 승주한테 아예 넘기지 못하는군요. 자, 정말 멋지게 어설프게 보여주고 있는 김학용 선수가 넘어지면서 플레이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표승주가 넘기지 못했습니다. 볼을 잘 살려놨죠? 네. 아예 보세요. 그렇습니다. 재빠르게 일어납니다. 나이스예요. 김학용 세터. 짧게 들어간 서브. 표승주가 아주 블로킹! 다시 추격하는 도로공사. 자, 이제 저렇게 빨리 쏴준 볼이 좀 짧거나 낮거나 해서 우회타점을 못 잡을 때에는 저런 또 취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미리 상대가 블록킹에 오버하고 있으면은 빼때릴 틈이 더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22-23 한 점 차입니다. 여기서 동점 만듭니다. 도로공사는 1세트에서 동점이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할 때거든요. 네. 가장 뭐 1세트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점 이외에 그 중요한 점수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켈시 선수의 어떤 그 이 목적과 서브 낮게 깔아서 때렸죠. 23-23. 표수주가 받고 연타성 인명우 리베로. 자, 그런 네트 플레이 되지 않고 세트포인트에 IBK 기업은행. 자, 지금은요 표승수 선수가 판단 잘했어요. 네. 짧게 들어부르다가 힘을 좀 줄이면서 잘 넣었죠. 그렇죠. 지금의 득점으로 세트 포인트 가져가는 기업은행입니다. 김현정이 전위에서 블로킹 강화를 하고요. 전세안이 빠졌고 문정원이 들어왔습니다. 1세트 24-23 IBK 세트포인트. 도로공사는 듀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박정아 받고 듀스로 가나요? 박정아 듀스를. 자, 듀스 갈지 끝날지. 박정아 신현경 받고 직접 넘어갑니다. 듀스로 가야 하는 도로공사 듀스로 갈까요? 듀스로 갑니다. 24-24. 자, 박정아 선수가 볼 두 개가 다 강했기 때문에 네. 상대가 수비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바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윤정 선수가 마지막 세 번째는 켄시의 중앙 후위 공격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1세트부터 엎치락뒤치락 접전. 24-24 1세트 듀스입니다. 서브 준비 문정원. 문정원의 서브. 표순주 어렵게 신현경 2단. 김인진이 과감한 득점. 김인진의 득점에 자, 김호철 감독이 버럭하면서 기뻐합니다. 자, 김인진 선수는 이 어려운 볼, 이게 사실 때리기 어려운 볼이거든요. 네. 연결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처리성의 공격이면서도 힘을 빼면서 저래서 이제 힘을 뺀다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도로공사는 진짜 큰 아까운 걸 놓쳤어요. 네. 세트포인트 IBK 듀스 가야 되는 도로공사. 여기서 다시 듀스. 25-25. 두 번째 듀스 1세트. 자, 표순 선수가 먼저 예상한 볼에서 블록킹 맞으면서 볼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 자세가 완전히 낮춰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변화가 생기니까. 그렇죠.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것도 운으로 맥힌이 돼요. 맞아요. 25-25 두 번째 뉴스. 정대영 서브 산타나 향했고 산타나의 빈자리. 그러나 문정원 앞설 수 있는 기회에서 신현경 리베로. 그리고 산타나 블록아웃. 26-25 세트포인트의 IBK. 자, 서로의 기회를
이룰 때하고 못할 때하고 이 차이죠. 네. 지금 박정원 선수도 가운데 잘 봤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재균 선수가 볼을 걷어 올렸죠. 예. 길어지는 1세트 명절 연휴도 이렇게 길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산타나가 천연볼이 브로큰 맞고 터치아웃이 있어요. 최정민의 서브 몰려있는 도로공사 어렵게 자 도로공 IBK 끝내기 기회 산타나 끝내기 기회 그러나 인명을 리베로 모든 부문 1위 박정아의 스트라이크 표승주 잡고 1세트 끝내기 산타나가 돌아온 산타나가 1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마지막 득점 27-25 1세트를 가져오는 홈팀 IBK 기업은행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마지막에 재밌게 지금 좋은 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기업은행이 선 볼에 대한 집념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매치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 1세트는 IBK가 듀스 접전 27-25 승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그럼 1등 한돈, 보드람 한돈으로 하자. 재료 가져오면 누가 만들어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신선하게 관리해주니까 맛있을 수밖에. 마음에 드는 맛, 보드람 한돈.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엔진.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 없는 탑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도 여보 이거 어딘지 알지? 온 나라가 축구에 열광하던 날도 잘 갔다 와. 아들을 군대에 보내던 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하루가 평범할 수 있었던 건 작은 가게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그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IBK 기업은행. 임플란트 하셨나요? 잇몸질환 원인균 제거, 잇몸염증과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간편하게 30초씩 임플란트 하셨다면 잇몸관리하세요. 검가드. 경기의 모든 상황을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선수 개인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보다 짜릿하게 배구를 즐기는 새로운 방식 신개념 선수 랭킹 시스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랭킹을 지금 확인하세요. 1세트 듀스 접전 끝에 27-25로 IBK가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듀스의 승률은 기업은행이 3승 6패였고 도로공사가 6승 5패였는데 듀스의 승률은 도로공사가 좋습니다만 오늘 듀스의 1세트를 IBK가 승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특히 24-24에서 네. 김희진 선수의 그 어려운 그 후위 공격 그게 기업은행에서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도로공사는 그 볼을 수비를 못 만든 게 네. 원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승부수는 거기 있었다고 보여져요. 예. 그렇다면 이정철 해설위원의 1세트 방금 김희진 선수 칭찬해 주신 거네요. 네. 칭찬 지금 만들 거리가 나와서 네. 칭찬을 지금 일단 했죠. 예. 자 1세트 27-25의 IBK 기업은행의 승리. 자 2세트 이제 김학용 센터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서브 득점 김학용. 김학용이 이제 완전히 감 잡았어요. 자 특히 이제 지금 기업은행이 좋아진 부분이 뭐냐면은 네.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의 어떤 그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학용 선수가 레프트로 쏴주는 그 공격의 패턴 이런 부분들이 빠르거든요. 네. 캐시의 공격을 막아냈고 김익이 대각선 캐시 명치 맞고 올라갑니다. 전세한 빈자리 김학용 세터 김수지 언더토스 산타나 하지만 어택 커버 김학용 김희진의 스파이크 임명우 리베로 몸을 날립니다. 자, 캐시와 산타나 붙었는데요. 주먹으로 길게 그러나 여기서 피스를 울립니다만 아 지금은 이 배우나 선수가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중단이 됐죠. 잠시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선수 보호를 위해서 네. 랠리를 끊었어요. 그렇죠.
지금 좀 발목 쪽을 체크를 해보고 있는 배윤아 선수인데. 자,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또 배윤아 선수가 수술도 여러 번 했거든요. 맞아요. 자, 다행히 일단은 보기에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아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몸의 중심이 이제 중앙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전신 선수가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1대 0에서 시작합니다. 김학용 서브 길게 임명욱이 받고 캐시의 스파이크 안쪽에 꽂힙니다. 1대 1 동점. 자, 지금은 긴 코스를 캐시가 받죠. 네. 캐시가 현재 11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시 다음에 박정호 선수가 5득점인데 조금 그 다음 선수들의 어떤 득점 추가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기어브랭은 지금 세 선수가 지금 점수를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2단 연결. 김희진 대각선. 배윤아가 받고 언더토스 전세현. 캐시 뚫었습니다. 자, 캐시 선수가 볼이 짧기 때문에 안쪽으로 당기면서 김희진과 김수지 블로킹 보고 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때리기도 어렵지만 또 블로킹하는 입장에서 저런 볼에 대한 블로킹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자리 잡기가. 예. 그러면서 김희 선수 블로킹 맞고 뒤로 짧게 떨어졌어요. 네. 배윤아의 낮게 들어간 서브 표승주를 향했습니다. 산타나 블록아웃. 자, 잘 쳐냈죠. 네. 전세현 선수 왼손을 보고 사이드라인하는 아웃으로 쳐냈어요. 네. 산타나 선수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보다 지금 보더라도 확연히 몸이 좋아진 느낌을 그냥 보기에도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공격할 때는 어떻게 보면 네트를 놓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높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산타나의 서브. 임명옥이 정확히 받고 속공으로 이윤정과 정대영. 자, 떨어진 볼 정대영의 비속공. 네. 강하진 않지만 아주 테크닉적인 그런 패턴이죠. 그렇습니다. 최고 몸관리 여신 정대영입니다. 서브 캐시. 양팀 합쳐 가장 많은 12득점 캐시. 신현경이 어렵게 봤습니다. 김학영이 어렵게 올렸고 붙은 볼 그러나 넘어갑니다. 약간 겹쳤습니다. 산타나 김학영 선택 어디 표승주에게 어택 커버 어렵게 김학영 그리고 김희진. 지금 뭐 김학영의 포인트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볼에 대한 집중력들이 발휘가 되면서 네. 네트에 얹힌 볼, 정상적인 세팅이 된 볼이 아니잖아요. 예. 아, 그러면서 커버에 의한 그런 볼을 지금 김희 선수가 낚아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대가 블록킹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못할 정도로 그런 볼을 지금 김희 선수가 잘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은 플레이입니다. 예. 박정아의 스파이크. 김수지가 받고 표승주 어택 커버 김학용 세터 김인진의 스파이크 성공. 자, 가볍네요. 네. 김인 선수가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예. 뭐 힘 많이 안 들이고 가볍게 쉽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쉽게 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볼도 잘 놔야 되고 볼에 어떤 연결되는 거를 미리 알아채야 돼요. 네. 전세안의 리시브. 박정아의 스파이크. 산타나가 봤습니다. 표승주가 대각선 임명호 리베로 직접 넘어갑니다. 김학영. 아이고 하예. 자, 이제 저런 부분이 네. 이제 최정민 선수가 처음에 나왔을 때 김학영 선수가 그 받는 볼을 최정민 선수가 사인을 하면서 저 볼을 받아줘야 돼요. 네. 그래야 세타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세타가 2단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부터 잘못했어요. 아하. 4-4 동점. 전세한 서브 길게 갑니다. 표승주가 받고 김학영이 언더토스. 표승주의 스파이크 안쪽입니다. 아, 표승주 선수도 지금 볼 잘 때렸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임명호 선수가 상대 수비 길을 아주 잘 보는 노련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현 위치에 있던 그런 지점을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네. 김희진 서브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그러나
표승주가 받고 김인중은 박정아의 대결 길게 전세안이 받습니다. 어디로? 박정아에게 어택 커버 또 갈까요? 또 갑니다. 그러나 김학용이 막습니다. 자, 잘 지켰죠. 김학용 네. 선수가 상대 푸싱 공격 위치 파악을 잘했어요. 네. 박정아 선수는 안타깝게도 지금 5득점에 묶여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경기를 보면은 네트 부근의 커버 플레이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은행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박정아를 잠시 빼줍니다. 그리고 이예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김희진. 네, 맞는 순간에 이미 뭐 중계석에서 보기에도 맞는 순간에 안 넘어갈 게 보였거든요. 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산타나 넘친다고. 네. 지금은 너무 심했어요. 아. 볼 컨트롤도 이 코트 길이가 있잖아요. 네. 엔드라인 선상에 네트까지 9m인데 그렇죠. 그걸 계산을 전혀 못했어요. 예. 한 6m로 봤어요. 네. 짧게 들어간 서브. 어렵게 그러나 올렸고 교수님의 스파이크. 자, 지금은 이제 김학영 선수의 득점이에요. 네. 지금도 어려운 거 가서 언더로 우리 코트에다가 볼을 살려놨는데 네. 또 패슨 선수가 그게 공격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저런 볼을 이제 만들어서 때리면요 또 수비하는 팀이 그 순간에 자리가 안 잡힙니다. 네. 지금 앞서는 IBK 표승기 서버 짧게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이예림 스파이크 유어 블로킹 김학용이 백토스 후위 공격 김희진 임명호 리베로 멋진 수비 펜시가 길게 신현경 맞고 직접 넘어갑니다. 임명호 이윤정 어디 이예림에게 어택 커버 임명호 다시 한번 그리고 자 갈 수 있나요 안테나 안쪽 바깥쪽 안테나 바깥쪽이군요. 자,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플레이. 예. 박수 받아서 마땅하죠. 이것이 바뀐 이번 시즌의 현재 IBK죠. 그렇죠. 뭐 이제 기술 기능 이전에 네. 경기에 임하는 어떤 그 배구 선수로서의 프로 선수로서의 자세, 네. 태도 이게 전제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구승주의 3단 아쉽게도 안테나 바깥쪽 넘어갔습니다. 이예림 서브 신현경이 받고 산타나 임명호 리베로 자 아하 맞고 나갑니다. 자, 산타나가 각을 잘 봤죠. 예. 임명호 선수가 딱 지키고 있었지만 밖으로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2세트 현재 8-6 IBK가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으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여기요 여기 패스.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 없는 탑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1세트 듀스 접전, 2세트 선수의 어떤 하고자 하는 열정이 보이는 지금 2세트의 양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도 나오고 네. 또 어지간한 볼은 코트에 떨어지는 그런 볼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배구의 원동력이에요. 네. 2세트 8-6 앞서는 IBK. 최정민 준비합니다. 짧게 아유 넘어가지 않는군요. 자, 지금 보면요 상대의 저런 포지션 때는 짧게 때린다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그런 부분을 네. 다 해놓은 상태예요. 예. 인사를 공손히 하고 서브를 할 듯 이윤정 세터 심호하고 이윤정이 서브. 효승주가 봤습니다. 어렵게 이단 패스페이트. 이건 과거 김호철 세터의 건데 김학영이 전수 받았군요. 자, 김학영 선수도 지금 폼이 노출이 안 됐어요. 토스를 예. 하려고 하는 초기 동작에서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전 심한 요청 김호철 감독. 리듬을 제스팀하고 똑같이 끌고 천천히 끌고 가냐고.
아니 우리 연습해놨는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대로 빨리 해서 움직여서 해야지. 왜 쟤들이 널끌린다고 우리도 널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시합하고 있잖아 지금. 예! 자, 아이디어. 근데 이런 얘기거든요. 리듬이 지금 상대보단 좋다는 얘기인데 네. 좋을 때 왜 차고 나가질 못하고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멈추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좋을 때 상대가 좀 잘 안 될 때 바짝 몇 점 더 차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더 차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점 차의 리드에 아쉬운 김호철 감독이군요. 더군다나 서브권을 갖고 있는데도 타임아웃을 먼저 불렀어요. 네. 김학영의 서브 이예림을 향했고 속공으로 자 배윤아가 바로 돌리네요. 네. 한 점 차로 추격하는 도로공사입니다. 서브 배윤아 오늘 3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윤아의 서브 표승주를 향했습니다. 스파이크 성공. 자 지금도 잘 패드렸네요. 네. 앞에 켈시가 있는데 끝까지 볼을 가면서 폼에서 폼대로 안 때리고 예. 틀었죠. 순간 대각선인 줄 알았는데 이걸 직선으로 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켈시 선수가 네트 안쪽으로다가 조금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공간이 좀 빈 그 방향을 완전히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산타나의 서브 예림이 받고 백토스로 켈시. 아 이런 시간차는요. 힘듭니다. 네. 이미 서브리시브 되는 순간에 원스텝을 밟아요.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그런 과정 중에 세타가 올려놓은 볼을 마지막 도약해서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상대 블록킹이 하기가 되게 힘들죠. 그렇죠. 군대용으로 발 바꿔가, 걸음 바꿔가 같은 느낌의 스텝이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만큼 상대를 현혹시킬 수 있는 어떤 스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캐시의 서브. 표승주가 때립니다. 자 직선 계속 뚫려요. 네. 개운행이 지금 직선. 자 김민 선수도 이 직전에 잘 때렸고 네. 지금도 잘 때렸죠 표수 선수가. 김학용 세터가 시즌 초보다 훨씬 그 토스를 빠르게 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런 부분에 대부분 이제 두 사람의 브로킹 대형으로 이렇게 수비 포메이션을 잡는데 네. 사이드 브로킹 사이드로 직선이 가면 수비할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박정아의 스파이크 받아올리는 표승주. 어렵게 성큼 다가선 김학영 표승주의 스파이크가 블록커 만고 안 남았습니다. 블록아웃. 자 이러면 배구 되는 겁니다. 네. 어려운 볼인데도 예. 과감하게 때린 볼이 상대 블록킹 맞고 안테나 터치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전 시간 김종미 감독 잡으려고 흔들면 안 돼. 야 빠르잖아. 스테이크 막아주라고 먼저 크로스 준비하기로 약속했잖아.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냐고. 패스도 마찬가지야. 패스 잡으라고. 아, 공이 붙으면 더 땡겨야 되는데. 약속했잖아. 가자 가자. 지금 그 기업은행의 레프트 쪽에서 이 공격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네. 김학용 선수가 전보다는 토스를 좀 빨리 밀어주고 이랬을 때는 상대 블록커가 라이트가 안쪽에 있다 바깥쪽으로 나오기보다는 바깥에서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브로킹의 동작을 반대로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군요. 석점 앞으로 왼쪽에 김수지 서브 이윤정 승리 토스로 정대영 오른손 건져올리는 최수빈 표승주 연타 캐시가 받습니다. 이윤정 세터가 올려준 볼 박정아 길게 김수지, 김학영 표승주 어려운 공 받아 올립니다. 이윤정 어디? 박정아 쪽 블로커 맞고 김학영 백토스 김인지 스파이크 인명 우리배로 랠리 또 길어집니다. 중앙 위 켄시 하이걸 만드군요. 김학영 세터 리베로 같은 모습 3단 처리 전세안 속공 표승주 블로킹 크로나 김수지가 올리면서 약간 붙었고 여기서 득점 성공 전세현 연결이 너무 오버가 됐죠. 네. 이 커버가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세현 선수가 마지막에 언지폴 오른손으로 쓸어 넣었어요. 네. 10대 12 두 점차 추격하는 도로공사 서브 전세현
스파이크가 블록아웃입니다. 자, 왼쪽 공격 오늘 잘 되네요. 네. 표승주가 11득점. 뭐, 팀 내에서 김희진이 10득점, 표승주가 11득점이거든요. 산타나가 9득점 기록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희진 서브. 전세안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김희진 후위 공격. 전세안 수비. 셋이 연타로 네트 맞고 굴러서 받아올리는 김학영 센터. 붙은볼 정대야. 아, 이것을 받아올리더군요. 김희진. 그리고 박정아 때립니다. 신원경 리베로. 조승주가 그러나 임명호 리베로 받고 박정아의 스파이크. 김희진, 김학영 어디? 그러나 휘슬을립니다. 자, 센터라인 침범이죠. 네. 랠리 과정에서. 그렇죠. 박정아의 범실. 자, 결국은 이제 볼을 때리고 볼을 때린 다음에 다음 동작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도로공사의 작전 시간입니다. 야, 공 왜 그렇게 때리냐? 어? 자, 결국은 이제 공격할 때 승부를 내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 밑에서 승부가 안 나면은 결국에는 반격의 기회를 상대한테 주기 때문에 네. 연결이 돼서 공격할 때는 공격수는 항상 그 진짜 나쁜 볼 아닌 다음에는 결정을 내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김종민 감독이 작전 시간 통해서 몇 마디 안 했어요. 김희진 서브 전세안을 향했습니다. 박정아 스파이크. 지금은 나갔군요. 자, 밀려 나갔어요. 예. 공격 범실 나옵니다. 자, 도로공사는 지금 이제 5라운드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5라운드 들어와가지고 첫 경기도 지금 제스카테스한테 0-3으로 패했고. 그렇죠. 지금 두 번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 다섯 점 끌려간 도로공사 백토스로 KC 받아올립니다. 김학영이 올렸고 표승주 기다리면서 블록아웃. 자, 표승주 선수의 표정 여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2세트 현재 16-10 IBK 기업은행이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엔진. 사실 승점이 절실한 팀은 도로공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IBK 기업은행은 상당히 선수들의 표정에서 오늘 경기 잘 풀린다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잔여 게임 중에서 사실은 뭐 기업은행은 지금 그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중간에 김호철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네. 팀의 어떤 그 이 분위기 전환이 첫 번째거든요. 그렇죠. 그 흐름으로 가야 되고 도로공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 경기장 김수지, 김희진, 신현경 선수와 친한 야권 한재규 선수가 와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박정아가 길게. 자, 사실 박정아 선수가 1세트의 5득점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격 성공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버 김희진. 날카로운 서버 전세안이 받고 속공으로. 속공 맞대결. 하유정이 들어와 있는 도로공사. 표승주 틀어칩니다. 잘 때렸어요. 아, 오늘 표승주의 밝은 표정과 엄지척의 김호철 감독인데요. 지금 말해요. 기업은행 왼쪽에서 공격이 잘 이루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40% 중반대 나와요. 네. 공격 성공률이. 그런데
지금 누적된 공격 성공률 레프트 포지션을 보면은 표승 선수가 35%. 네. 오늘 경기 전까지요. 예. 30% 중반대, 초반대밖에 안 나와요. 네. 캐시가 길게 나가는군요. 캐시가 고개를 한번 숙여봅니다. 그리고 균형이 굳어있는 김종민 감독. 자, 기업은행은 버텨야 됩니다. 아주 도로공사는 네. 지금 안 된다고 이 손을 놓으면 안 되고. 그렇죠. 버텨야 돼요. 박정아, 임명옥, 전세한 20라인. 그리고 김진 서브. 서브가 살짝 바깥으로 나갑니다. 플레이가 편하게 우리가 잘 되면은 상대팀이 이제 잘 안 풀렸을 경우에는 여유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실제로 좀 어려운 플레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유정 선수의 서브. 하유정이 길게. 후위 공격. 김희진 아쉽군요. 하유정. 자, 김희진 선수의 후위 공격. 박정은 선수 블록킹 맞고 하유정 선수가 리베로하고 교체되기 직전에 수비인데 그렇죠. 몸에 오는 거를 못 살렸어요. 네. 최수비 빠졌고 산타나가 들어왔습니다. 두 선수가 겹쳤습니다. 박정아가 2세트에 득점이 없는 박정아 붙었고 직접 넘어갑니다. 다시 박정아 성공. 박정아가 오랜만에 득점. 1세트 5득점, 2세트에서는 첫 득점입니다. 자,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네. 이제 5라운드와 6라운드 남아있는 정규 시즌인데 뭐 모든 선수가 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뭐 그거는 뭐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버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민지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윤정이 빠졌고 이고은 세터 투입. 박정아의 서브. 산타나의 스파이크 안쪽. 자, 산타나도 분명히 몸이 가벼워졌죠. 예. 이 특히 산타나도 그랬고 표승준도 그랬고 왼쪽에서의 공격이 거의 백발백중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표승주, 김희진, 뭐 산타나 삼각편대가 오늘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육서영 서브 준비. 2세트는 많이 앞서는 아이큐페. 육서영 서브. 자, 임명옥이 받칩니다. 캐시의 강타. 받아올리는 박민지. 산타나 연타로. 상대 발을 묶어버리는 산타나. 11득점째. 지금도 산타나가 힘을 빼면서 약하게 놓잖아요. 네. 저 폼이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지금 IBK는 오늘 좀 안 되는 게 없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도로공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네. 육서영 서브. 전세한 받고. 캐시의 스파이크. 유효 블로킹. 박민지. 김학영. 산타나. 임명우 리베로. 잘 받아 올립니다. 캐시가 직선타. 성공. 아, 2세트는 도로공사가 좀 10점 차로 뒤져 있는데 좀 분위기를 2세트 뺏기더라도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1세트 마지막에 듀스까지 가는 상황에서 네. 거기서 또 기회를 못 살린 부분도 있죠. 예. 이고은 세터에서 뚝 떨어집니다. 산타나가 받고 연타성으로 오늘 모든 게 다 되는 IBK입니다. 자,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도로공사에서 배우나 선수가 이렇게 약하게 블록킹을 떴을 때 뒤에 있는 수비하고 호흡이 이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네.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3대 13. 2세트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속공으로 그러나 김희지 손 맞고 길게 처리. 신현경. 김학영이 이동 공격. 김학영과 김수지. 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김학영 선수가 정말 열심히 아주 뛰어다니고 그렇죠. 본인이 자신 있게 많이 하네요. 네. 서브 김학영. 상대 코트에 위치를 받습니다. 목적타 서브. 임명옥이 받고 전세안이 길게.
세트포인트 IBK 산타나 높게 뜹니다. 임명 리베로 2단 연결 전세한 연타 2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아예 여기서 홈 맞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사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랠리 상황에 김수희 선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김희진 선수는 안쪽으로 가고 예. 김학영 선수는 지금 라이트로 빼줬거든요. 그렇죠. 2세트 세트포인트 산타나가 그러나 받아올립니다. 캐시 연타 어렵게 어렵게 3단 높게 처리하는 김학영 세터 배유나 언더토스로 전세한 스파이크 2세트 끝낼 수 있는 기회 산타나 받아올립니다. 그리고 3단 높게 처리 1세트 승리한 IBK 2세트도 승리하나요? 산타나가 2세트를 마무리합니다. 2세트 25대 14 IBK 기업은행이 도로공사에게 2세트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강타보다는 연타 쪽에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공사에서 지금 그 발들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예.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습니다. 1, 2세트 모두 IBK 기업은행의 승리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성체육관입니다.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 없는 탑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으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남자 피부관리 제대로 하는 법. 이걸 언제 다 해? 너 다 하고 있잖아 피부관리. 내가? 네가. 나 우로스 하나 쓰는데? 이 모든 걸 우로스 하나로 해결한다. 우로스가? 우로스가. 남자라면 피부관리 제대로 우로스.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도 여보 이거 어딘지 알지? 온 나라가 축구에 열광하던 날도 잘 갔다 와. 아들을 군대에 보내던 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하루가 평범할 수 있었던 건 작은 가게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그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IBK 기업은행. 야구광, 축구 매니아, 골프러버. 당신이 누구든 착 맞춘 자동차 보험. 가격은 다이렉트, 보상은 삼성화재.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엔진.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그럼 어? 1등 한돈 도드람 한돈으로 하자. 재료 가져오면 누가 만들어도 맛있으니까. 어? 이렇게 신선하게 관리해주니까 맛있을 수밖에.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1세트 27대 25, 2세트 25대 14 IBK 기업은행이 1, 2세트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자 오늘 특히 랠리가 길어지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는데 디그 이후에 어떤 공격에 대한 부분 딱 보더라도 IBK 쪽이 좀 더 공격 성공률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왼쪽의 공격 성공률이 아주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순간순간 랠리 때 그 커버 플레이 그런 부분들이 도로공사보다는 기업은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기업은행의 홈 경기 화성체육관에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뭐 한복 입은 분들도 계시고 자 이분들은요 예. 좀 지신 모양이에요. 너무 뛰었어요. 예. 뭐 김희지 선수에게 상견례 왔다 이렇게 농담을 던질 정도로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많은 팬들을 또 화성 IBK 체육관에 팬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팬들 보면 이 김희진 선수의 고등학교 시절에 옷을 입고 온 팬이 있는데 손수 만들었다고 하죠. 중앙여고의 유니폼을요. 대단한 열정이네요. 네. 바로 이분인데. 맞습니다. 네.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의 옷을. 저런 그 이 디자인의 그 중앙여고 팀이죠. 맞아요. 네. 오늘 많은 팬들이 또 역시 이 명절 마지막 연휴를
이곳 화성체육관에서 즐겨주고 계십니다. 자, 완전히 달라진 집중력의 IBK를 볼 수가 있겠는데 D구 공격 성공률이 시즌 31%인데 오늘은 무려 38%거든요. 상당한 차이죠. 네. 그만큼 집중력이 좋고 더군다나 이제 그 잘 올려놔야 또 좋은 공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결정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1, 2세트 디그 어떤 공격 디그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 신현경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김학영 세터도 오늘 수비에 완전히 신현경과 함께 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세터가 토스만 하는 게 아니고 커버 플레이라든지 수비 부분에서 상당히 아주 활동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2세트 25대 14로 IBK 기업은행이 크게 이겼습니다. 공격에서 19대 9, 뭐 10점이나 더 많았었고요. 블로킹 1대 0, 서브에서도 1대 0. 뭐 범실 개수는 양 팀이 비슷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 2세트를 모두 가져간 IBK 기업은행. 자, 보시면 도로공사는 이윤정, 배윤아, 켈시, 박정아, 정대영, 전세안이고요. 그리고 IBK는 김학영, 산타나, 김수지, 김희진, 표승주, 최정민이 3세트 선발로 나오겠습니다. 자, 지금 3세트의 라인업은 4번 자리에 같이 들어간 박정아와 김희진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올스타전 때 이정철 해설위원이 양 선수 잘하면은 칭찬해주겠다. 그런데 두 선수가 만나니까 어찌 보면 한쪽으로밖에 칭찬 못하시겠네요. 두 선수의 싸움이겠죠. 네. 세트 스코어 2대 0 몰려있는 도로공사. 이제 이윤정 세터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3세트 시작. 김학영의 백토스. 산타나 성공합니다. 자, 산타나가 볼을 달래면서 블록킹 뒤에 놓는 거를 박정호 선수가 캐치를 했어요. 네. 캐치를 해서 동작을 하는데 손 끝에 맞으면서 안테나 터치됐죠. 그렇죠. 3세트 1대 0 IBK. 산타나의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자, 산타나 선수도 오늘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몸이 좀 뭐 여느 때보다는 좀 가벼워졌고요. 네. 그러면서 얼굴 표정도 좀 밝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서브 배윤아 3세트 1대 1 동점입니다. 아이 네트에 걸리는군요. 자, 지금 기업은행의 득점 분포도를 보면은 네. 산타나, 표성주, 김진 선수가 다 두 자릿수 1, 2점 차이 정도 되거든요. 네. 공격 성공률도 괜찮죠. 그렇죠. 산타나 14, 표성주 13, 김진 11 득점. 김수지의 서브. 자, 이윤정이 올렸고 속공으로 그러나 김학영이 받고 김희진 KC의 스파이크 유효블록킹 나옵니다. 김희진 길게 천행기 시도 그냥 나갑니다. 자, 김희진이 천행기를 시도했지만 맞지 않고 나갑니다. 김호철 감독은 비디오 판도 요청하는데 일단 미리 한번 보시죠. 자, 요구는 하는데요. 네. 신청은 안 해요. 신청 안 했군요. 네. 김희진의 연타. 전세양 하지만 블록킹 전세양 맞고 나갑니다. 자, 표준주가 지키고 있었죠. 네. 3대2로 한 점을 앞서는 IBK.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1세트 막판에 따라 붙었던 그 느낌을 좀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분위기를 바꿔야죠. 네. 자, 박정아 어렵게 받고 캐시 2단. 3단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김현경. 김학영의 선택은 속공으로 김학영과 최정민. 자, 적절한 겁니다. 뭐 서브를 쉬어 안 돼서 그냥 넘겨줬잖아요. 네. 찬스볼 처리하면서 빠르게 속공으로 결정을 했어요. 김학영 선수가 지금 게임이 잘 풀리니까 네. 여유가 많이 살아났어요. 네. 최정민의 백에 있었고. 그렇죠. 4대2 앞서는 IBK. 2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가 바깥으로 갑니다. 전반적으로 표정이 밝은 IBK이고요. 도로공사는 조금 더 분위기를 사실 뭐 3세트 한 점차 뒤져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 박정아입니다. 산타나가 받고
백토스로 김희진 여기서 건져 올립니다. 전산의 스파이크 표승주 몸을 날립니다. 빠르게 갑니다. 자, 받았어요 이명옥. 전세한 들어치는 어깨 맞고 나가는군요. 전세한의 득점. 자, 지금 대각으로 때렸는데 표승주 선수가 적극 수비에 가담을 했지만 예. 어깨 쪽지만 쪽 맞고 나갔어요. 그렇죠. 4대4 동점에 3세트. 표승주를 향합니다. 김학연이 표승주가 받고 빈자리 속지 않은 전세한. 중앙 우위 KC 신현경 리베로 받아 올립니다. 표승주가 처리. 자, 블로킹을 이용한 이은정 선수 손을 보고 쳐냈죠. 네. 이제 상대가 수비가 잘 되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켈시가 후위 공격을 때리는데 손목을 바깥쪽으로 쓰면서 신현경 선수 있는 쪽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네. 신현경 선수가 지금 수비 감각이 좋을 때는 저런 볼은 놓치지 않죠. 그렇습니다. 전세한이 잘 받고 이윤정의 전세한 받고 스파이크 블록아웃. 자, 지금 잘 밀어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볼이 조금 더 내려온 다음에 저렇게 밀어 때리면은 저렇게 코트 바깥으로 길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네. 코트에 볼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점에서 터치아웃을 시도하느냐. 이 부분도 공격수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3세트 5대5 동점. 산타나가 받고, 바꾸어 스파이크, 블록아웃. 자, 오늘 IBK는 뭔가 블러커아웃을 또 잘 만들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김학용 센터를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했던 김호철 감독. 서브 최정민. 서브가 길게 갑니다. 그대로 나가는군요. 최정민의 서브 범실. 3세트 6대6 동점입니다. 신현경 표승주 산타나의 리시브 라인 서브 전세한 표승주가 받습니다. 정확히 받고 김민희 후위 공격 직선타가 김종민 감독 앞에서 나갑니다. 자, 안 좋은 볼이에요 지금 김민희 선수가. 저 부분은 확실하게 달래야 돼요. 자, 김호철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하던 거 하라니까. 자꾸 있잖아.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22번째 블록킹의 주인공은 김수진. 그리고 봐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 서브리 시버가 빨리 빡 날라오면 여유있게 주라니까. 쫙 날라오면 바로 오면 여유있게. 그걸 빨리 줘버리면 공격수들 준비가 안 된다니까. 속공도 마찬가지고 속공 뜨면은 미리 주지 말고 뜨는 거 보고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네. 에? 너무 빨라. 줄도 빨리 줘버리면 안 된다니까. 네가. 저 천천히. 강영아. 이제 김학영 선수가 이제 토스를 하는데 서브리스보다 빨리 속도가 빨리 오는 거를 빨리 토스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격수가 준비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차분하게 오는 볼은 잡았다가 빨리 쏴주면은 센터 손에서 나갈 때 센터 브로킹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코트에 아예 안정감에서 떨어지니까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3세트 이제 한 점 앞서는 도로공사입니다. 서브 전세한. 표승주를 향했고 산타나의 스파이크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자, 왼손 주먹 볼 끈 산타나. 빠르게 쏴준 볼 들어가면서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예. 완벽한 호흡에 표정을 지어봤던 산타나. 7대7 동점. 김학영 세터 서브 짧게 들어간 볼 길게 배우나 성공. 자, 배우나 선수 아주 센스 있게 신현경 선수 좋아 있는 부분을 보고 뒤에다가 밀어냈죠. 그렇습니다. 개인 시간차 성공하는 배우나 3세트 현재 8대7 도로공사가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으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쭈쭈쭈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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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없는 탑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현재 3세트 도로공사가 8대7로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바로 전 경기에서는 GS에게 승리했고 올스타전 이후에 GS와의 맞대결에서는 좀 패하면서 지금 승점 차가 좁혀진 상태인데 오늘 경기 사실 승점 획득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더군다나 이제 물론 이제 4위 팀하고 승점 차가 좀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전승으로 이어지면요 승점은 금세 또 좁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서브 이윤정 빠르게 밀어넣기. 자, 조금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한 점 차에서 두 점 차 벌릴 수 있는 기회. 두 점 차 벌리는 캐시의 득점. 자 그렇습니다. 김학연 선수는 지금 빨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서브를 휴 안 됐을 때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김희진 선수가 레프트에 있을 때는 조금 높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캐시 15등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 이윤정. 표승주가 받고 김학용이 백토스로 산타나가 쳐내기 시도. 자 볼이 붙었기 때문에 산타나가 박정화의 손을 대고 밀었죠. 네. 재치 있는 플레이요. 그렇습니다. 자 박정화 선수가 저걸 안 당하려면은 조금 더 볼을 더 쥐고 있어야 돼요. 네. 산타나 서브 임명옥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박정화 스파이크. 자, 박정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스파이크 성공. 김수빈 리베로가 몸을 날렸습니다만 받지 못합니다. 자, 박정화 선수가 조금 더 어떤 득점에 추가가 된다면 3세트 또 도로공사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무철 감독이 선수들한테 하나하나 지금 다 세세히 코트에 들어갔다 나온 선수들까지 다 일러주고 있어요. 네. 표승주 득점 가담합니다. 표승주가 벌써 16득점째. 산타나가 17득점, 표승주가 16득점, 김희진 11득점. 골고루 득점을 합니다. 이제 한 점차 추격하는 IBK. 김수지의 서브. 전세안이 어렵게 받습니다. 박정화 긁어넣기. 김희진 받아올립니다. 이윤정 세터. 캐시가 붙었는데 어깨 맞고 나갑니다. 캐시의 득점. 자, 타점 보세요. 네. 지금 뭐 볼이 붙으니까 우에서 그냥 가볍게 네타치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프로킹 완전히 지금 수지 선수 우에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김수희 선수가 앞에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캐시가 16득점째. 성공률 44.4%. 김학용이 올립니다. 표승주 어택커버 신현경. 이번에 백토스로 김희진에게 받아올리는 전세안. 박정화 김희진. 그러나 박정화 나가는군요. 하지만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박정화 선수 입장에서는 블로커 맞고 나간다고.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자, 이번 시즌부터 주심이 직접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아, 잘 들었네요. 사실 이제 정상적인 스윙을 끝까지 안 하고 네. 딱 끊어쳤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최정민 선수 손끝 보고 딱 끊어쳤어요. 네. 적중했어요. 그렇죠. 최정민 손끝 보고 완전히 저 방향으로 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박정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정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1, 2세트 뺏긴 도로공사가 3세트 12대9 석점 앞섭니다. 김학영이 올린 볼. 표승주. 자 우선 표승주 선수는 네. 김학영 선수하고 지금 호흡이 최근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레프트에서의 그 호흡이 이제 저렇게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더 신뢰감이 가면은 불안감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편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할 수 있어요. 신뢰감이 가니 불안감이 없고 그러니까 더 김학영이 자신감 넘치고요. 그렇죠.
전세한 쪽 갑니다. 전세한이 처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뭐 하이볼로 뛰어놓는 공격이 아니고 어떤 세팅에 의해서 쏴주는 그런 타이밍에 시작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신뢰감에서 불안한 감이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대 세타를 믿으면은 일단 미리 출발하면서 그 지점에서 딱 만난다는 얘기죠. 네. 교체 투입 때 문정원. 문정원의 강한 서브. 산타나가 받고. 효승주 길게. 최시경 언니입니다. 전세한 스파이크 블로커. 자, 3세트는 도로공사가 지금 석점 정도 계속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한 선수가 지금 약간 벌어진 볼. 브로킹에 보고 잘 때렸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바깥에 있으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고. 도였습니다. 어? 그리고 봐봐. 브라킹이 완수도 오면 샤니는 무조건 크로스고 브라킹 샌타 브라킹 따로 오면 너한테라니까. 왜 이야기하는데 안 듣냐고. 빨리 브라킹 딱딱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있잖아. 한 반 타임을 놓쳐버리면 확 바뀐다니까 분위기가. 왜 이거 왜 그래 전부 다. 자 정해지죠. 전세현 선수가 완브록과 투브록에 있을 때 상황의 어떤 그 전세현 선수의 결정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해주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반타임 가지고 완전히 흐트러진다는 거는 저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블록킹에서요 완전 블록킹하고 블록킹은 따라 떴는데 불안전된 그 과정 중에 마지막 과정에 상대 공격수가 때리면은요 네. 블록킹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3세트에서 넉 점을 앞서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문정은 연속 서브. 산타나가 정확히 받고 효승주가 빈자리 속지 않습니다. 정세한도 빈자리 성공. 자, 3세트부터 뭔가 살아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빠지면서 전 선수가 브로킹 뒤에 코트가 많이 비었거든요 지금. 네. 그 부분을 잘 노렸어요. 그렇습니다. 효승 선수가 4번 자리에서 나오면서 살짝 미끄러졌거든요. 네. 문정은 연속 서브. 연속 3개째. 강한 서브 산타나를 향합니다. 이동 공격 김현정.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전세한 스파이크. 자 기업은행은요 지금 그 부분을 잘해야 돼요. 3세트를 이겨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3세트 16대 10 도로공사가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여기 패스.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엔진 위시엘시. 1세트는 접전 끝에 IBK 기업은행의 승리였고 2세트는 무기력하게 패했던 도로공사였는데 3세트는 지금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지금 특히 또 왼쪽에서 전세현 선수 지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표승주 선수를 잠시 쉬게 하고 김주양 선수가 투입됩니다. 문정원의 서브. 서브 강하게 갑니다. 들어오자마자 김주영 다이렉트로 김주영 다시 받고 3단 처리합니다. 자, 이윤정이 어디로 중앙위 KC 김학영이 자, 김주영 들어오자마자 전세한의 스파이크 길게 맞고 나갑니다. 전세한의 득점. 자 이제 도로공사가 저런 동작이 지금 되네요. 네. 정대훈 선수가 브로킹에 가다면서 첫 번째 터치를 안 했으면은 수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세한의 반격 공격 득점 만들어냈죠. 네. 문정원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강한 서브 산타나 받고 김주영의 스파이크 손끝. 정대영 받아올리는 산타나. 김학영이 올립니다. 김주영이 어려운 공 어택컵 어깨로 신한경 리베로 어렵게 때립니다. 김학영 전세한 스파이크 신한경이 받습니다. 랠리 또 길어집니다. 백토스로 김희지 어이 김영호 멋진 디그
전세현. 김주영 쪽으로 받아 올리는 KC. 문정원이 올린 볼. 자, 어렵게 전세현이 넘기는군요. 스파이크 대각선. 임명욱 또 맞습니다. KC가 높게 처리. 신한경, 김학영 선택 어디? 이동 공격! 네트 플레이! 그리고 전세안이 아하! 다시 받습니다. 김주영 득점! 양팀의 선수들이 허리를 숙입니다. 득점은 IBK. 자, 여러 번의 랠리가 이루어졌죠. 네. 아, 그러면서 선수들이 지금 지친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그래도 김주영 선수가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중간에 도롱사의 그 커버 플레이 아주 좋은 게 하나 나왔죠. 네. 김주영이 교체로 들어와서 중요한 랠리에서 득점입니다. 자, 이예림 선수가 투입됐고요. 전세안이 빠집니다. 자, 3세트는 11대 17 끌려가는 IBK. 서브 김주영. 신중하게 서브를 준비합니다. 문정원 받고 어렵게 그대로 넘긴 볼. 자, 지금은 블록아웃이군요. 자, 블록킹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윤정 세터의 선택이 좋았습니다. 3세트는 계속 주도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정대영 서브. 자, 신현경이 어렵게 받고 산타나의 스파이크! 오, 얼굴 쪽! 산타나! 아, 이예림이 얼굴 이쪽 맞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산타나가 이제 때린 볼 미팅 자체가 좀 밀리면서 이예림 선수가 수비 나오면서 얼굴 쪽으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산타나가 미안 표시를 했었고요. 어이구. 지금 코 쪽과 입쪽이 굉장히 빨개진 모습이거든요. 자, 순간적으로 이제 맞으면은 번쩍하거든요. 네. 아, 빨개졌어요. 괜찮다라는 사인을 줍니다만 많이 아파 보입니다. 자, 김학영이 빠졌고 이진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김현정의 서브. 이예림이 쳐내기 시도. 하이 나갔네요. 조금 박자가 느렸어요. 네. 서브 김현정. 자, 문정원이 받고 속공으로 받아올리는 김희진. 이진이 빠르게 쏩니다만 여기서 받아올립니다. 이예림 연타. 이진 어디로? 산타나에게 받아올리는 임명우 리베로. 그리고 이예림 성공. 입술 아프고 다 났어요 이예림. 자, 임명 선수 산타나의 공격 방향을 완전히 읽었죠. 네. 그러면서 이예림의 공격 득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 지금도 팬케이크 수비를 살려냈죠. 네. 이예림 선수가 이제 아픔을 마음으로는 다 치료가 됐는데 약간 입술이 부은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마 뽀 할 거예요. 네. 짧게 들어간 서브 산타나를 향했습니다. 중앙 메인 김희진 받아올린 임명옥. 19대 13. 캐시의 강타 20대 13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마지막 그런 그 오픈된 그런 공격들은 네. 코스를요. 더군다나 신현경이나 임명욱 선수가 지금 코트에 있으면은 그쪽 코스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예림 연속 서브. 낮게 들어간 서브입니다. 산타나가 받고 이진 산타나에게 성공. 자, 지금은 빨랐죠. 네. 빨리 때리면서 블록킹을 삐짓고 들어갔어요. 산타나가 19득점째 기록 중입니다. 서브 이진. 날카롭게 들어간 서브. 임명욱이 받고 개인 시간차 배윤아. 그렇죠. 개인 시간차. 네. 아, 산타나 앞에서 개인 시간차 성공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배윤아 선수가 개인 시간차 두 개, 뭐 이동 공격할 때 찍고 들어가는 이동 공격, 본인의 어떤 센스를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정원이 빠졌고 전희에 박정화가 투입됩니다. 이윤정 서브.
김주양이 받고 산타나 오른쪽에 대각선 득점 성공. 산타나 20득점째. 지금 그 공격 패턴이 좋은데요. 네. 지금 김학용 세터가 잠시 쉬러 들어갔는데 이진 세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산타나의 서브. 이예림이 버텼고 박정아의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김수빈 리베로. 김주양 이명욱이 잘 받고 다시 박정아가 빈자리로 김주양 헤드플레이 그리고 3단 넘깁니다. 이유정 어디 캐시에게. 자, 저런 찬스 볼 때 저렇게 미리 출발하는 시간차 타점이 참 높네요. 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시간차 같은 건 타점을 저렇게 많이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3세트를 주도하고 있는 도로공사입니다. 배윤아 서브. 김주영이 받았고 김희진 연타. 여기서 정대영과 김수지의 대결. 정대영이 승리합니다. 그냥 옆 사람이 저렇게 그 상대팀하고 니트위에서 그 볼 싸움이 벌어지면은 네.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바짝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서 예. 바로 떨어지는 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김희 선수가 놓쳤어요. 네. 지금. 배윤아 서브. 서브가 길게 신현경이 받습니다. 김희 스파이크 손끝 맞고 배윤아가 띄웁니다. 캐시가 산타나 수비 이진이 올린 볼. 아유, 네. 토스 범실. 1, 2세트를 뺏긴 도로공사가 3세트 세트 포인트 가져갑니다. 자, 이진 선수가 저렇게 이제 후위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토스를 할 때는 이게 몸에 이렇게 얹히면 안 돼요. 그냥 확실하게 오른발이 좀 더 들어가가지고 볼을 완전히 놔야 되거든요. 네. 3세트 한 점 남은 도로공사. 여기서 배우다 걸립니다. 자, 이제 3세트는 도로공사가 아주 유리해졌고요. 1, 2세트 승리한 IBK 3세트는 많이 끌려갑니다. 김수지의 서브. 3세트를 가져올 기회. 캐시의 스파이크. 자, 밀렸죠. 네. 이번엔. 그냥 나갑니다. 캐시가 오늘 18득점. 범실은 현재까지 3개입니다. 서브 짧게 들어간 서브. 3세트 끝내기 기회. 연타성 김주양. 3세트를 박정화가 하지만 아직 끝내지 못합니다. 임명 원더토스. 캐시의 강타로. 높죠. 3세트 살아난 도로공사. 3세트 25-17 도로공사가 3세트를 승리하면서 IBK와 도로공사 세트 스코어 2-1로 아직 IBK가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에 둘수 접전 끝에 졌잖아요.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재정비를 하면서 조금씩 그 경기력 안정감을 지금 가지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1. IBK가 한 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화성체육관입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그럼 1등 한돈 보드람 한돈을 하자. 재료 가져오면 누가 만들어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신선하게 관리해주니까 맛있을 수밖에. 마음에 드는 맛 보드람 한돈.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엔진.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없는 탑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날도 여보 이거 어딘지 알지? 온 나라가 축구에 열광하던 날도 잘 갔다 와. 아들을 군대에 보내던 날도 문을 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하루가 평범할 수 있었던 건 작은 가게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그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IBK 기업은행. 임플란트 하셨나요?
잇몸질환 원인균 제거, 잇몸염증과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간편하게 30초씩 임플란트 하셨다면 잇몸관리하세요. 검가드. 1, 2세트 승리한 IBK 기업은행, 하지만 3세트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하면서 이제 세트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사실 1, 2세트에서 도로공사가 뺏겼던 것을 보면 쉽게 IBK 기업은행이 승리할 것 같았지만 도로공사가 3세트에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비를 올려놓으면서 지금 이제 켄시의 공격 득점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3세트를 뺏겼는데 결국에는 뭐 배구라는 것이 이제 3세트를 얻어야 경기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공격에서 18-12로 3세트 압도적으로 앞섰던 도로공사고요. 범실도 IBK 기업은행이 두 개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3세트에 김희진 선수가 무득점에 묶인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11득점이지만은 2세트까지 11득점이에요. 네. 3세트에는 1득점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산타나 선수가 지금 또 기업은행에는 좋은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산타나가 현재까지 20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트 김학용 세트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박정아의 강타. 그냥 나갔군요. 자, 박정아 선수가 자기 의도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약간은 클럽을 펴면서 스트레이트를 노렸거든요. 네. 직선을 노렸는데 블록킹이 안 맞고 그냥 나갔죠. 그렇습니다. 박정아가 아직은 8득점째에 묶여 있습니다. 김학용이 연속 서브 길게 갑니다. 캐시에게 받아 올리는 표승주. 아하. 김학용 아쉽군요. 자, 지금 말이에요. 캐시가 백으로 들어가는 그 찬스볼 시간차 타점 잡는 저런 부분을 거의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표승 선수가 수비를 잘했거든요. 네. 잘했는데 김학용 선수가 토스 범실이 나왔어요. 네. 더블 컨택이 나왔던 김학용. 서브 배윤아. 표승주가 받고 김학용이 올려줍니다. 김희진 빈자리 받아 올리는 이윤정 세터. 다시 붙었습니다. 여기서 던져 올립니다. 캐시 대각선. 김학용 산타나. 신현경이 짧게. 이윤정이 다시 캐시에게 성공. 자, 들어가면 약속된 플레이예요. 저런 연습을 찬스볼 났을 때는 그냥 사이드에서 길게 안 때리고 캐시가 안쪽으로 파고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 스텝만 도움 닦음만 만들어서 본인의 타점을 충분히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캐시가 20득점째 성공률은 43%입니다. 배윤아 서브가 길게. 표승주가 받고 산타나 블록아웃. 자, 지금 산타나 잘 노렸네요. 네. 지금은 뭐 의도대로 아주 정확하게 때렸어요. 그렇죠. 자, 스트레이트. 산타나가 오늘 최고의 활약, 또 분위기도 살리기 위한 동작을 취해줍니다. 그렇죠. 동료 선수들한테 지금 으쌰으쌰 하자고 모션을 취했어요. 네. 서브 길게 보내는 산타나. 스파이크 김학경 세터. 그리고 하나요. 그러나 정대영 놓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커버 플레이는 잘 됐어요. 네. 순간적으로 손도 잘 뻗었고 잘 올렸는데 두 번째 올린 볼이 네트에 너무 가깝게 떨어졌죠. 그렇죠. 캐시의 서브 짧게 뚝 떨어진 서브 어렵게 받고 김희진 길게 캐시 맞고 나갑니다. 김희진의 득점. 자, 김민 선수가 어려운 볼 좀 길게 잘 때렸죠. 네. 그러면서 도로공사의 수비가 안 됐어요. 3세트째 득점에 침묵했던 김희진이 4세트 득점 추가합니다. 서브 김수지. 서브 길게 임영호 받고 들어오면서 박정아 김수지가 건져 올립니다. 이윤정이 전세 안쪽 갑니다. 다시 김수지. 교승주의 스파이크 직접 넘어간 공. 다시 김수지. 그리고 이번에 김희진 쪽으로 갑니다. 성공. 자, 패턴 괜찮아요. 네. 지금 뭐 여러 번의 플레이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괜찮아요. 마지막 플레이 공격수 전위에 있는 세 명의 공격수를
다 활용하면서 마지막에 백 라이트 C 김민 선수가 득점을 냈죠. 그렇죠. 김수지의 짧게 들어간 서브 낮게 갑니다. 주방위 캐시 밀렸나요? 그냥 나가는군요. 자,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약간 볼을 좀 잘못 놓긴 했지만은 네. 무리한 스윙이 나오면서 엔드라인을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종민 감독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왼자리가 왜 안 돌아가? 어? 네. 자, 다시야, 다시야. 그러면 돌리라. 짧았는데 왜 밀파? 가운데로 가면 되잖아. 이제 공격수가 있을 때 플레이가 잘 될 때 보면은 동시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세타가 마지막 그 오버핸드 토스 결정하기 전에 속공수 또 속공 아닌 선수들이 그 사인한 공격에 딱 일치가 될 때는 네.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제 화면 뒤에서 볼 때 그렇죠. 모두가 달려들 때 공격수들이 증발 어떨 때는 예술 작품 같은 맞아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예. 김수지 연속 세 번째 서브. 이윤정이 올렸고 전세 아니야 덮어 씌웁니다. 김민지 덮을 수 있어요. 네. 이 점수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2점 차이하고 3점 차이 달리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럼요. 가로막기에 성공하는 김희진. 그렇습니다. 자, 침묵했던 3세트에 침묵했던 김민 선수가 지금 득점을 가져가고 있죠. 마지막 선이 최정민이었고요. 최정민이고 블록킹. 이윤정이 올렸고 주방울 캐시 빈자리 성공. 자, 빈 곳을 잘 봤죠. 네. 김수지가 몸을 날렸습니다만 조금 몸이 쳤습니다. 4대6 9점 차입니다. 박정화 서브 뚝 떨어진 서브 표승주를 향했습니다. 표승주가 반포 스파이크 뒤를 받치는 캐시 이윤정이 캐시에게 이것을 넘기는군요. 신현경 리베로 이윤정 다시 캐시 같은 위치 또 신현경 표승주가 자 이윤정 이번에 어디 갈까요? 이번엔 전세한에게 나갔나요? 나갑니다. 자 끌고 내렸어요. 예. 지금의 한 점은 IBK 기업은행 신현경의 어떤 수비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IBK.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후위 공격 저렇게 때릴 때는요 코스를 반대쪽으로 때릴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네. 본인만 생각을 하면은. 예. 그 리베로가 있는 그 지점에는 되도록 피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이고 이번에 걸리는 김희진. 그러니까 캐시가 중앙에서 때릴 때는 선택지 장 위치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때릴 수 있는. 그렇죠. 굳이 5번. 이 5번 자리에 있는 예. 그 리베로 그 자리에다가 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리베로가 없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두 점 차 끌려가는 도로공사 정대영 서브. 정대영 반고 표승주. 자 의도적으로 지금 밀어 때렸거든요. 예. 브로킹을 빼긴 뺐는데. 그렇죠. 자 기업은행에서는 브로킹 터치 맞았다 주장을 하는데 김호철 네. 감독이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아 예. 하지 않는군요. 비디오 판독을 본인도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조승주의 스파이크가 자 캐시가 맞고 전세안이 쳐내기 시도 성공합니다. 자 최정민 선수 맞았어요. 네. 자 지금은 전세안 선수가 선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는데 범실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한데 길게 잘 때렸죠. 그렇죠. 자, 김학영 선수 맞았죠. 김학영 선수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맞고 나갑니다. 정대영 연속 서브 7대7 동점. 김학영이 어디로? 이동 공격 최정민 성공. 저런 거예요. 네. 자, 사실은 이제 블로킹이 없었거든요. 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4세트 현재 8대7 도로공사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배달 좀 시키는데 할인 못 받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으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성장만 빠르고 중요한 데서 다 막히는데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막힘없는 탑클래스 지금 사전 예약 중. 최정민의 이동 공격 범실이 나오면서 이제 도로공사가 다시 한 점을 앞서고 있는 4세 때 8대 7로 도로공사가 IBK에게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잘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토스는 아니었어요. 네. 즉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블로킹은 피했단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푸싱 정도 가볍게 해도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볼이었었는데 아까운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정대영의 연속 서브. 표승주를 향했고 바코 스파이크 표승주 건져 올립니다. 캐시 2단. 전세안이 쳐내기 시도. 이번에 맞지 않았군요. 자, 지금은 안 맞았죠? 네. 자, 전세현 선수가 계속 그 자리에서 의도한 그런 그 밀어치기. 네. 맞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8대 8 동점 4세트. 표승주 서브 전세현이 받고 어렵게 받습니다. 임명옥이 언더토스. 전세현 책임지나요? 성공합니다. 블록아웃입니다. 자, 계속 우회해서 지금 밀어 때리고 있어요. 네. 수비를 할 때 우리 브로킹도 보면서 상대방이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그 형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최정민 손 맞고 나갑니다. 9대 8로 한 점을 앞서는 도로공사. 서브 전세현. 표승주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타나. 자, 임명우 리베로. 자, 네트플레이 캐시. 아하. 자, 산타나 공격도 좋았고 네. 임명옥 선수의 수비 자리도 참 좋았어요. 네. 그러나 워낙 볼이 밀리고 강하기 때문에 곱게 지금 살려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트로 가는 바람에 커버 플레이가 안 됐어요. 네. 9대 9 동점. 최정민 서브. 임명옥이 받았고 이윤정이 캐시에게. 자, 좀 타점 또 나오죠. 네. 지금 타점으로 가는 순간에 성공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때리기 전에 이건 성공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아마 선수 본인도 느낄 겁니다. 네. 아마 세터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캐시와 호흡을 맞췄던 이윤정 세터의 서브. 약간 길었고 그러나 여기서 받아올리는 신현경. 산타나가 박정호가 봤습니다. 켈시의 공격이 성공. 안쪽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켈시의 공격이 쉽게 유효 브로킹이 안 되면서 득점에 지금 바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예. 김호철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 전부 다 미쳤어? 아니야. 생각해봐. 아까 이야기했잖아. 왜 수비를 안쪽으로 모으라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 뛰어나가? 그리고 지금 전에서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맞죠? 백에서 땡땡만 빠져나오지. 나머지는 수비들이 전부 다 모으라니까 안쪽으로. 그리고 볼이 떨어지면 각으로 못 때리잖아. 그럼 어디로 와? 볼이 전부 다 가운데로 온다니까. 그럼 왜 전부 다 쑥 빠져가지고 수비 가운데 비잖아. 딱 안쪽으로 모아면 그게 안 빠진단 말이야. 자, 상대 공격 패턴에 대한 상황에 따른 네. 수비가 모을 수 있는 상황하고 뒤로 빠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1, 2세트를 승리한 IBK 기업은행인데 3세트를 좀 무기력하게 패했고 4세트는 두 점을 끌려갑니다. 이윤정 세터의 서브 11대 9 도로공사가 앞섭니다. 표승주가 정확히 받고 김수지 이것을 받아올리는 이윤정. 박정아의 스파이크. 신현경 리베로. 산타나 머리 맞고 나갑니다. 자, 빠른 스윙이 공격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대윤아 머리 맞고 나가는 산타나의 득점. 현재 23득점으로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본인의 타이 기록과 타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길게 전세안이 받고 박종화 핀자리 아예 넘기지 아하. 못하는군요. 11대 11 동점. 동점을 만든 IBK. 센터의 서브 짧게 들어간 볼. 캐시 아, 위에서 누릅니다. 네. 김호철 감독도 표승규 선수와 함께 아쉬움을 미소로 표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누르는 스캐시고요. 조금 타이밍을 순간에 늦추든지 해서 손에 많이 맞춰서 유브루킹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케이나 서브. 표승규를 향했고 언더토스로 김민 연타. 김민 연타가 성공. 자, 김민 선수 어려운 볼 잘 처리했고 네. 도롱사가 팀들이 저렇게 분명한 것에 이제 브로킹 안 뜨고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나와주고 뒤에서 그 사이사이로 선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처리성의 공격이지만 저 볼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산타나의 서브. 강합니다. 아하. 서브의 산타나. 한 경기 본인의 최다 득점. 그렇습니다. 그 득점이 바로 서브에 있습니다. 산타나. 그래서 오늘 그 산타나 선수가 몸에 이제 어떤 그 정상적인 컨디션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4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산타나. 범실 없이 가는 서브. 앞서는 IBK. 케이시가 동점을 만듭니다. 오늘 경기의 4세트가 최고의 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2세트로 승리를 점 찍느냐. 네. 지금 뒤지고는 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2세트를 이겨야 반드시 지금 5세트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케이시의 서브. 약간 길었고. 표승주가 넘기지 못합니다. 자, 지금 김한규 선수가 세팅하는 과정이 불안했어요. 네. 서브 리시브가 좀 거칠었고 그랬을 때는 조금 힘을 쓰는 공격을 피해서 빨리 이 동작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신현경이 다시 맞고 다시 긴 볼. 표승주가 그리고 안고 떨어집니다. 표승주 득점. 자, 지금도 정경 선수가 따라왔지만 네트에 버려졌기 때문에 안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표순 선수는 못 따라온 정대영 선수의 코스를 보고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14대 14. 서브 김수지. 낮게 날카롭게 가는 서브. 박정화가 오랜만에 득점 성공. 자, 라이트에서. 예. 표승주와 최정민 선수 사이 보고 때렸나요? 그렇죠. 이제 박정화도 10득점째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화가 오늘 공격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만 사실 뭐 중요할 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도롱사 입장에서는 조금 박정화 선수가 더 득점의 성공률을 늦추면서 점수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네. 15대 14에서 문정원 서브. 돌아 들어오는 문정원. 산타나가 받고 속공으로 길게 지금 안쪽. 아, 위험했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기뻐하는 최정민. 볼이 좀 낮았거든요. 네. 조금 위험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죠? 김호철 감독이. 안쪽에 꽂힙니다. 15대 15 동점. 김희진 서브. 임명옥이 충격 흡수. 그리고 전세안 틀어칩니다. 왼손 걷어올리기. 표승주. 자, 표승주가 공격까지 빈자리. 속지 않고 15대 15 동점. 전세안이 길게 그대로 밀려나가는군요. 전세안의 공격 범실. 계속 전세안 선수가 저런 형태의 공격을 지금 밀어때렸는데 정확하게 연결된 부분이 좀 떨어지니까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4세트 16대 15 IBK가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화성체육관입니다. 유명 맛집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포장은 무제한 할인받고 싶은 너에게 여기 패스. 어디든 뭐든지 몇 번이든 다 할인되는 패스. 배달앱의 미래가 뭔지 보여줄게. 요기요 요기 패스. 하루 영양 각각 챙기긴 불편하고 섞어서 보관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성분을 각각 지켜주는 하루 엔진만의 이치 프로텍 시스템 심플 올인원 프로텍트 위시엘시 하루 엔진. 경기는 이제 4세트 중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는 IBK 기업은행 그리고 3위의 승점차 추격을 2점차로 허용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맞대결입니다. 자, 중요한 4세트. 더군다나 지금 점수가 16대 15 지금 한 점 차인데 네. 예, 지금 이 점수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시작이죠. 그렇죠. 김희진 서브. 문정원이 정확히 받고 백토스로 KC 하지만 KC가 다시 받고 그냥 도망공 살아 올라갑니다. 붙었고 자 정대영 공이 아나하 예 득점은 IBK 두 점 앞섭니다. 자 지금 한 점 한 점은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점수도 어떻게 보면 볼을 살려놓는 그런 과정이 그 위치가 볼이 애매했어요. 네. 작전 시간 김종민 감독. 공에 네 공에 머물러요. 그 다시 없으면 안 돼. 센터블 공들 자 양 사이드가 많다고 속공보다는 네. 앞에 있다가 다음코 움직일 준비를 빨리 하라고. 네. 어? 그리고 백에 들어오면 레프트들이 그 옆에 붙어 있다가 이동해. 어? 야. 어? 상대 플레이가 사이드가 많다. 아, 그러면서 이제 블로킹을 할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하라는 얘기죠. 네. 지금 점수 차이는 두 점 차이, 뭐 많은 점수는 아닙니다만 도로공사는 지금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지 못하면은 좀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서브 김희진. 문정원이 받았고 전세한 스파이크. 아, 또 나갔나요? 나가는군요. 자 이제 구사는 저렇게 하는데 브로킹에 맞춰야 되는데 브로킹이 안 맞았을 때는 이제 범실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두 점 차에서 석 점 차로 또 벌어집니다. 김인진의 연속 서브 석 점 차 날카롭게 갑니다. 두 선수가 부딪힙니다. 캐시가 높게 처리 18대 15 IBK 기업은행 김학영이 어디로 효승주에게 받아올리는 캐시 전세한 산타나가 받았고 상다 높게 처리 15대 18 석점차 끌려가는 도로공사 중요한 중앙 후위 공격 성공 도로공사 입장에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진짜 어려질 수 있거든요. 도로공사 그렇죠. 이제 3점에서 4점으로 가느냐 2점 차이로 됐지만 네. 그 점수는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우수민 들어갑니다. 우수민 선수가 투입되고 정대영이 빠집니다. 우수민의 어떤 상대 리시브를 흔들 수 있는 서브를 기대하는 김종민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수민 선수도 이제 서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까다롭거든요. 4라운드 맞대결 때 서브에 있어 한계가 있었던 우수민이었고요. 우수민 서브. 산타나가 받고 효승주 스파이크 우수민 맞고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19대 16 석점 앞서는 IBK. 근데 조자리 때 이렇게 보면은 그 리베로하고 교체되는 선수가 서브를 넣을 때에는 네. 뭐 교체가 되든 교체가 안 되든 그 자리 수비 한 자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베로가 빠졌을 때 그 위치에 레프트 구 자리가 빈 자리가 많아요. 네. 전세한 쪽 블로킹 중요한 블로킹. 자 이거 큽니다. 네 최정민이 기뻐합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점수를 최정민 선수가 올렸어요. 네. 최정민 선수가 아까 한두 개 그 범실이 나왔잖아요. 그때 아마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은 거죠. 본인의 그렇죠. 블로킹으로. 네, 저런 부분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네. 20대 16 효승주 서브 붙었고 길게 다시 싱글 토스로 아하. 다시 넘어갑니다. 올라간 볼 전세한 밀어넣기 20대 16에서 산타나 어택 커버 넉점 차에서 5점 차 올리는 IBK 기업은행. 자, 뭐 산타나가 뭐
첫 번째 볼은 차단이 돼도 네. 두 번째 또 반격 과정에서는 그냥 자신감이 넘치네요. 스윙을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주눅이 들면은 어깨 힘 들어가면은 늦어지죠. 네. 양팔 벌려 기뻐하는 김호철 감독. 표순규 연속 서브. 전세안 받고 이윤정이 중앙에 배윤아 쪽. 이것이 나갔나요? 맞고 나갑니다. 배윤아의 득점. 자, 브로킹 보고 볼 달랬죠. 예. IBK에는 최수빈이 투입됩니다. 표순규 빠집니다. 배윤아가 상대 블록커 맞고 나갑니다. 자, 도로공사는 전세안이 빠지고 이예림이 투입돼서 서브 준비. 17대 21 넉점 차입니다. 도로공사 끌려갑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1 IBK가 앞서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이예림 서브 짧게 들어간 서브 산타나를 향했고 산타나가 받고 스파이크 산타나가 나가나요? 아, 밀렸어요. 나갔군요. 이러면 18대 21. 이런 모르죠. 아, 바로 자르죠. 네. 작전 시간. 도베 피콜리노. 피콜리노 도베. 그렇게 tirare che più alto che muro tira più alti. Tira che parallela mezzo muro e devi tirare quello che hai, ok? 그리고 과감하게 줘. 그래서 뭘 막 망설여. 했잖아. 탁 뛰어서 딱 골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빨리 따라가. 빨리 빨리 따라가서 붙어줘. 그럼 아베이 뜨도 괜찮아. 네? 아베이 뜨서 아베이 짜내가 이렇게 돌리도 괜찮아. 얘가. 그리고 안 되면은 산타나 그냥 주고. 네네네. 야. 자, 김우철 감독이 급해요. 네. 산타나와 통역 없이 바로 소통했던 김호철 감독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큰 장점이죠. 그렇죠. 김호철 감독이 뭐 이탈리아에서도 생활했었고요. 선수 생활. 자, 중요한 4세트 18대 21. 이예림 서브. 서브가 길게 여기서 나갔군요. 아하. 너무 안타까운 김종민 감독 그리고 이예림 선수입니다. 그리고 홈팬들은 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2대 18. 만약에 IBK가 승리한다면 첫 3연승. 하지만 점수는 남아있습니다. 최정민 서브. 도롱사 중요할 때 캐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받았고. 김수빈 수비. 산타나 블록아웃. 산타나 하이파이브하는 김호철 감독. 자, 산타나 신이 났어요. 네. 산타나와 직접 이야기했던 김호철 감독이 어떤 용병술이 통했는지 산타나가 득점으로 보답합니다. 23대 18. 최정민 서브. 뚝 떨어진 서브. 캐시가 빈자리로. 자, 아하, 살리지 못합니다. 자, 저런 거는 김학인 선수가 김희진 선수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네. 팬케이크로 최수빈 선수가 볼을 살려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고 김희진 선수도 하라고 김학인 선수한테 해야 되는 게 저런 것들이 이제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도로공사는 여기서 더 벌어지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이윤정 서브. 김학인 어디 2단 패스 페인트. 받아올리는 임명호. 박정화가 하지만 신현경 리베로. 자, 매치 포인트 갈까요? 하지만 블로킹으로 중요한 블로킹. 아직 모르죠. 20대 23. 자, 김만경 선수가 지금 패스 페인트를 좀 쉽게 놨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부분들이 득점이 되면 괜찮은데 네. 다음 거를 충분히 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몰려있는 4세트 20대 23 도로공사 이윤정 세터 서브 중요한 서브. 범실 없이 갑니다. 김학영 어디? 이동욱의 김수지. 김수지가 피하면서 블록아웃입니다. 매치 포인트에 IBK 기업은행. 자, 어렵게 플레이 공격 득점을 만들었어요. 네. 좀 떨어진 볼인데 김수지 선수가 박정환 선수 손 보고 가볍게 쳐냈죠. 그렇습니다. 김호철 감독 부임 이후에 3승 7패 그리고 최근 2연승 마지막 한 점 남아있는 IBK. 캐시의 득점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은 도로공사. 자, 기업은행은 세 개 중에 하나 사이드아웃 돌리면 돼요. 네.
몰려있는 도로공사 21-24 배윤아의 서브. 배윤아의 서브 어디로? 자, 어렵게 받고 김희지 성공! 결국 세트스코어 3-1로 IBK 기업은행이 승리하면서 김호철 감독 부임 이후에 11경기에서 4승 7패 그리고 이번 시즌 첫 팀 3연승을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기업은행은 산타나가 본인의 컨디션이 거의 이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뒤를 표승주가 받쳐주고 그렇죠. 마지막 득점은 그 김희진 선수가 해줬죠. 어찌 보면 산타나는 김호철 감독이 길렀던 제2의 슌 루니 같은 느낌의 산타나의 오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그런 그 리그를 시작을 했는데 네. 기업은행이 지금 보면은 선수단의 어떤 그 이 조합이 슬슬 맞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첫 승을 1월 15일 경기 흥국생명에 기록했는데 첫 승 이후에는 지금 팀이 4승 1패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선수들이 의욕이 넘치고 또 소통도 잘 되고 네. 본인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동시에 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현재 웰백 폼 랭킹을 살펴보면 도로공사의 캐시가 3위고요. 오늘 표승주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11위였다가 8위로 표승주가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표승주 선수도 오늘 20득점에 41%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가지고 갔거든요. 네. 좋은 활약을 표승 선수가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IBK 기업은행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3연승을 달리게 됐고 오늘 산타나 선수가 한 경기 최다 득점, 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공격 성공률도 지금 60%가 넘었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공격력이에요. 그렇습니다. 26득점 62.5%의 성공률. 오늘 서브 에이스도 한 개가 있었고 범실도 3개밖에 없는 산타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의 경기 산타나 선수가 MVP를 차지를 했습니다. 자, 산타나 선수가 이제 한 경기 최다 득점이 있었고 사실 지난 경기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산타나 선수가 오늘 경기 MVP로 차지가 했습니다. 자, 또 선수들과 또 뒤쪽에 있는 팬들이 3연승의 기념 촬영을 하고 있고 김호철 감독은 부임 이후에 팀이 4승 7패 게다가 김호철 감독의 첫 승 이후로는 팀이 4승 1패를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 인터뷰하는 선수는 네. 기념 촬영 안 하고 오는데 너무 기뻐서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산타나 선수가 오늘 경기에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산타나 선수를 김세현 아나운서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산타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도로공사를 넘어서 시즌 첫 3연승을 달립니다. 산타나 선수도 굉장히 신나 보였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It feels great, honestly. We put in so much hard work day in and day out, so I'm really proud of the way we performed today. Even coming down with the loss on the third set and coming back on the fourth with all the energy to win the game. 저희가 정말 오늘 일단 경기 이겨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나왔던 것 같고 오늘 첫 세트 시작하면서 시작이 좋았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산타나 선수 오늘 본인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요. 또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몸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 효과가 좀 나온 것 같나요? You know, I actually have to give the credit to my team. I have to give the credit to them because they've been pushing me to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and to really help the team and them also help me to achieve the results that we want. 경기력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팀이랑 선수들도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빨리 앞당겨서 이제 경기력을 빨리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도중에 또 감독님이랑 통역 없이 소통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감독님의 그런 모습이 또 도움이 되나요? Yeah, yeah. I spent 3 years in Italy, so now my Italian is fluent, so it helps us communicate faster during the game. So that's what we'll keep doing. 네, 예전에 이탈리아에 있었을 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감독님이랑 이제 쉽게 경기에 빨리 이렇게 통역을 해야 할 때 의사소통을 이탈리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산타나 선수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IBK 기업은행 산타나 선수 만나봤습니다.
산타나 선수가 오늘 모든 세트에서 잘했습니다만 마지막 세트에 김호철 감독과 이탈리아어로 소통하면서 갑자기 더 집중력이 발휘된 것 같아요. 또 김호철 감독이 그 언어가 되니까 네. 그렇게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네. 한뜻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IBK 기업은행 이제 3연승을 달리면서 김호철 감독 구임 이후에 4승 7패 김호철 감독이 이제 네 번째 승리를 거머졌습니다. 자 중계방송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후 6시 50분이죠.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의 맞대결 조민호 캐스터와 이종경 해설위원의 중계방송으로 SBS 스포츠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IBK 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 IBK의 3연승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이정철 해설위원 인터뷰 김세현 아나운서 그리고 전 캐스터 이재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화성체육관입니다.